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저희 경찰대학교 작년 11월 달에 쳤던 기출문제를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풀면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점수도 중요하지만, 알겠죠? 되겠죠? 유형마다 풀어 들어가는 방법이 나하고 다른 게 있을 거야. 그걸 체크를 해놓으라고. 알겠죠? 앞으로 이제 풀이 방법을 나한테 매치를 시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알겠죠? 나는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수업에, 맞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겠죠? 지금까지도. 맞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전달을 하고 있고. 알겠나? 그죠? 그 방법이 실전에서는 또 다, 맞죠?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맞죠? 편안하게 풀수 있고, 맞죠? 정확하게 풀수 있고,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죠? 기존의 풀이법, 자기가 풀어 들어가는 풀이법하고 다른 게 있다면은, 맞죠?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됐죠? 자신한테 적합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 됐죠?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죠? 우리는 유형에, 맞죠? 유형 적응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1년 내내. 알겠나?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어휘부터 한번 보죠. 저희 처음에 따라 나오는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엘루다이트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인 단어예요. 박식한, 학식 있는 이런 의미가 돼서 지금 동의어들도 쫙 적어줬죠. 맞죠? 그죠? 정리를 해놨는데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거는 편입 영어의 어휘의 기본 어휘로 맞죠? 기본 카테고리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토론, 맞죠? 그죠? 하겠죠. 그런 의미가 돼서 scholarly가, 그죠? 답이 되는 거죠. 2번에 따라 나오는 evanescent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 편입 시험에, 다른 대학의 편입 시험에, 맞죠? 여러 번 시험에 따라 나왔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뭐 DT 이렇게 하면서 해복화를 열심히 보고 있던데 해복화 수준의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란 말이야. 이런 단어들을 지금 충실히 익혀놔야 된다고. 알겠죠? 순간에 이런 의미가 돼서 되겠죠? 뭐 나오지만은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 많이 나오죠. Ephemeral, 맞죠? Transitory, Transient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순간에 일시적인, 맞죠? 그래서 요새는 Evaporating, 맞죠? Evaporate가 뜻이 뭐야? 증발하다죠. 맞죠? 증발하는, 사라 없어지는, 맞죠? 그런 의미가 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에 따라 나오는 convalescence도 그저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그저 차도가 있음, 회복, 맞죠? recovery하고 바로 매치가 되는, 맞죠? 기본 명사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액면가대로. 됐죠? 4번에 따라 나오는 slight도 많이 보죠. 그죠? 경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맞죠? 그죠? 가볍게 여기다. 맞죠? 그죠? 그래서 disregard나, 그죠? 뭐, 최근에 다른 대학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나왔거든. disdain, 이런 단어도 하나. 경멸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동의어들도 이거 쫙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어휘 특강 하면서. 알겠나? 됐죠? 그죠? 타 대학에 따라 나온 핵심 기출 어휘들은 이렇게 다, 맞죠? 알겠죠? 이전 시험에 나온 단어들은, 알겠죠? 동의어로 딱딱 묶어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액면가 그대로. 됐죠? 5번에 따라 나오는 disconsolate도 역시 액면가가 바로 떠오르죠. consolate가 이게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이래 되는데, 앞에 부정의 접두어 dis가 붙었으니까, 맞죠? 하겠나?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래서, 뭐, 워드 포메이션을 잠깐 보기는 하지만, 맞죠? 이것도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됐죠? 그죠? 우울한, 침울한, 요런 의미. 동의어들 유심히 봐라. 알겠죠? 그죠? 동의어들 커버 해놔야 된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영역까지 이제 펼쳐질 거라고. 하겠나? despondent나 맞지? forlorn 이런 단어들 낯설 거야 아마 또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알겠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충실하게 커버를 해놔야 된다고. 됐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어휘 문제는 그냥 뭡니까? 액면가 그대로 맞지? 그죠? 기본 단어 수준에서 따라 나온 겁니다.
됐지? 어느 대학에 시험을 치더라도, 편입 시험을 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기본 단어들이에요. 알겠죠? 에이? 그래야 되는데, 요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맞죠? 내 생각에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휘가 편하거든, 난이도 올리기에는. 알겠죠? 에이? 그래서 우리는 고급 단어들까지 커버를 좀 해놔야 될 거예요. 에이? 나중에. 에이? 자. 뒤에 따라 나오는 생활 영어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인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알지만은 어떻노? 스크립트형이죠. 거의 독해 지문 한 지문 정도의 길이잖아, 지금.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유형을 내가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다고 하겠죠? 그죠? 시츄에이션 파악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 알겠나? 그죠? 됐죠? 그러니까는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맞죠? 파악이 중요하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풀어봤을 테니까, 맞죠? 하겠죠? 피아노 수업을 듣기로 했는데, 맞죠? 첫날에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도, 맞죠? 그녀가, 즉, 피아노 선생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맞죠? 어떻게 돼요? 그죠? 하겠나? 미시즈 콜린스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문제가 있는지, 자기가 또 뭡니까? 그죠? 이렇게 과외 시간을, 피아노 수업 시간을 오해를 한건 아닌지 물어보는 상황.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야 되니까는 하겠죠? 이 친구가 어때요? 그죠? 집에 있으면서도, B가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것만 파악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 상황 파악인데 이게 빠르게 돼야 돼요. 알겠죠? 에이? 그래야 되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은 파악이 될 텐데 요 빈칸 주변의 맥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세부적인 흐름을. 알겠죠? 에이? 됐죠? 생활 영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뭐 쉽게 쉽게 던져지지만 나중에 어렵게 나오는 생활 영어 문제들하고도 한 비교를 해볼 거야. 바로 다음 주에. 알겠죠? 에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하고 어떻게 유형상의 차이가 나는지 알겠나?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됐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맞죠?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돼. 하겠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험은 맞죠? 그래야 되니까 에이? 생활 영어 한 문제도 그죠?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7번에 따라 나오는 거좀 빨리 풀어볼게요. 알겠죠? 뭐 풀이는 다 적어놨고 여러분들도 다 풀어본 문제들이니까. 알겠죠? 자, 7번에 따라 나오는 문제부터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페어링 문제입니다. 맞죠? 두 단어를 맞죠? 이렇게 짝을 지어놓고 됐죠? 두 단어 중에서 맥락상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맞죠? 접근하는 형태가 되는데. 됐죠? 요런 문제가 따라 나왔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걸 생각을 하세요. 요런 방법을 내가 간략하게 적어 놨잖아요. 나중에 세밀하게 또 순서를 잡아 드릴 거다. 1, 2, 3, 4 순서를 딱 잡아서, 알겠죠? 공식처럼 딱 잡아 줄 거예요. 이런 거. 하겠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보기 분석을 통해서 오답 속으로 답을 좁혀 들어가는 작업. 알겠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야. 하겠죠? 볼까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라 나와 있는 게 보면은 그쵸? 요런 단어들은 알잖아. 데미스하고 리바이벌 정도 기본 단어들 알아놔야지. 이건 죽음, 종언 이런 뜻이죠. 맞죠? 이거는 부활이란 뜻이고. 하겠죠? 그런데 그죠?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죠? 그죠? 하겠죠?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맞죠? 이 루즈 센텐스가 선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관심의 부활이지. 맞죠?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또 맞죠? 단서가 돼버리는 거지. 알겠나? 됐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안 돼. 알겠나? 퍼즐 맞추듯이 조각조각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봐야 답이 안 헷갈려. 제발. 알겠죠? 이걸 다 읽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답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다고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하겠죠? 딱 요래 놓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작업은 뭐냐 하면은 됐죠? 보기에서 맞죠? 데미스는 버리는 거예요. 1, 2번은 버리고 3, 4, 5번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속어. 알겠나? 하나 딱 확실한 게 잡히면 이런 작업.
되겠죠. 두 번째 빈칸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한번 볼까요? 따라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크리스텐센은 맞죠? 만들어냈네. 새로운 어떤 맞죠? 뭡니까? 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맞죠? 요거는 지금 보면은 관심에 부활하는 요구하고 매치가 되는 걸 봐도 진부한 게 아니지. 트라이트는 알지? 진부한 이런 의미죠. 맞지? 요 세부 맥락에서 지금 앞에 따라 들어가는 빈칸하고의 매치를 생각을 해봐도 알겠죠? 응? 됐죠? 충분히 또 답은 뭐로 갈 수가 있습니까? 노블로 갈 수가 있지? 그죠? 하겠나? 됐죠? 그죠?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됐죠?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뭡니까?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거예요. 알겠죠? 전문적인 영역에 걸쳐지는 마치 그런 지문들을 발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초보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야. 하겠죠? 에이? 됐죠? 무조건 어려운 지문을 가져오면은 힘들 거다. 풀기 힘들 거다. 어느 정도는 적중을 했어. 알겠죠? 에이? 하겠죠? 하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맞죠? 뭐예요? 지문은 맞죠? 선별이 되어져야 될것 같고. 에이? 알겠나? 무조건 그냥 어려운 지문만 들고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치? 문제 안에서의 짜임새가 조금 더 세련돼져야 되는데, 알겠나? 그런 거 없이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사실상은 그렇죠. 하겠죠?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구의 세부 맥락으로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 맞죠? 보기끼리 딱 경합시키면서, 맞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 요 앞에 맥락이 잡히니까, 알겠죠? 쉽게 그냥 노블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나? 이런 걸 봐도. 됐죠? 세 번째 따라 나오는 것도 이것도 꼼꼼하게 해서 갈라 그러지 말고, 맞죠? 뒤에 따라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죠.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이런 전치사구 같은 걸 봐도, 맞죠? 그죠? 하겠죠? 보면은 그렇게 되죠? 됐죠? 보면은 이런 뭐예요? 이 패턴이 맞죠? 이렇게 따라 나오듯이 지금 보면 구절 단위까지, 구절 수준까지, 맞죠? 하겠나? 그죠? 커테일은 뜻이 뭐야? 줄이다, 삭감하다죠. 단어가 딸렸니? 요 문제 잘 보란 말이야. 단어가 딸렸으면 진짜 단어 열심히 외워야 된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기본적인 단어들이야. 알겠나? 다할 거고 앞으로 다캐저 뭐예요? 이런 거다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어휘 특강 하면서. 알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알아놔야 되죠. 됐죠?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구하고의 매치를 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익스텐디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죠? 하겠나? 그죠? 구절 단위까지 맞죠? 여러 수식 어구들의 맞죠? 이런 뭡니까? 수식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도 뒤에 따라 나오죠. 이것도 표시를 해놓을 걸 그랬나? 됐죠? 하겠나? 그죠? 됐죠? 이런 수식 어구들의 맞죠? 뭡니까? 수식을 받으면서 됐죠? 그죠? 하겠나? 그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익스텐디드가 적절한 게 되죠? 전체적인 내용은 몰라. 관심 없어. 우린 답만 맞추면 돼. 하겠나? 그죠? 그런 냉정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됐죠? 요런 문제를 어려워한 친구들이 있다고. 유형에 대한 적응이 1차적으로 안돼 있고, 지문의 내용이 어렵다 보니.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1년 내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교재로 만나고, 맞죠? 모의고사 문제로 만나고 하면서, 확실하게 적응력을 끌어올려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8번도 똑같이 페어링 문제가 되는데, 요 이야기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대체 난민 수용소의 풍경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맞죠? 그런 지문인데, 그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문제를 쉽게 내놨다니까. 알겠나? 그죠? 보면은 요래 놨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게 그림이 됩니다. 뭐 때문에? 스모키 옐로 큐브. 요 정도만 딱 봐도. 하겠죠? 그죠? 하겠죠? 따라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벽돌로 된, 맞죠? 음울하고 뭔가 스모키하고 나열이 될수 있는 걸 봤을 때 뷰어이언트 요 단어가 안 되잖아, 지금. 쾌활한, 밝은, 그런 이미지, 맞죠? 그죠? 그런 의미가, 밝은 이미지가 아니죠. 됐죠? 음울한 거, 오히려. 맞죠? 하겠나? 그죠? 음울하고, 스모키, 흐릿하고, 맞죠? 형용사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는 거, 이런 거잘 한번 보라고. 요 패턴으로 똑같이 또 따라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됐나? 그죠? 옐로 큐브를 꾸며주는 하겠죠? 아이 하겠나? 그죠? 음산하고 맞죠? 흐릿한 색깔에 맞죠? 하겠죠? 그죠? 벽돌로 된 건물 이런 의미가 되는데 됐나? 아이 저런 부분에서 아이 짧게 그냥 세부 맥락에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게 잡힙니다. 됐죠? 두 번째 빈칸에 따라 들어가는 거 그죠? recognizable하고 unidentifiable은 서로 상반되는 단어죠. 맞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렇죠? 하겠나? 뒤에 따라 나오는 또 전치사구를 봤을 때 하겠죠? 건장한 체격의 불황자들 요 단어들을 몰랐지 또 몰랐더라도 맞죠? 이 사람들을 맞죠? 분간할 수 있네 맞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맞죠? 여행용 그릇이나 맞죠? 먼지가 맞죠? 이렇게 앉은 시꺼멓게 이렇게 된 먼지가 앉아서 시꺼멓게 된 그들의 얼굴이나 이런 걸로 됐나? 여기서 안 잡혔다면 뒤에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식별이 되고 있어요. 세미콜론 다음에 열거되고 있는 것도 맞죠? 하겠나? 그죠? 되겠죠? 그런 걸 봐도 됐죠?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unidentifiable이 아니고 바이아의 전치사구를 봤을 때 recognizable 맞죠? 이 단어가 되는 거죠. 됐나? 그래 돼 있고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 나도 이 단어 몰랐어. magic 하는 단어 낯설어. 하겠나? 그죠? 그러나 comely는 알아. 이 뜻이 뭐야? 단정한, 단정하게 잘 차려 입은 이런 의미인데 앞에 보면은 품위가 없다는데 graceless 맞지? 하겠나? 그죠? 그러니까 단정하지가 않은 거지. 클루를 역시 꾸며주는 형용사 두 개가 열거가 된 건데 하겠나? 그죠? 이런 걸 지금 잘 찾아가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어링 문제에서는 맞죠? 풀이는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됐죠? 이것도 제대로 해석까지 다 달아갖고 다음 주에 자료로 또 줄 거다. 알겠나? 그죠? 난이도 표시까지 다 해가지고 알겠나? 줄 건데 이런 풀이법까지 다 정리를 해서 줄 거다. 됐죠? 얘가 중요하다. 페어링에서는 알겠나? 됐죠? 모르는 단어가 또 보면은 쫙 지어놓은 단어들 속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알겠나? 에이? 그랬을 때 이런 속어법이 중요하단 말이야. 하겠나?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딱 파악이 되죠. 9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9번도 블랭크를 던져놨지만 보기 구성을 보면 얘도 페어링 문제다. 알겠죠? 그죠? 하겠나? 그죠? 뭐 3 블랭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알겠나? 그죠? 보기에 짝을 지어놓은 걸 한번 보란 말이야. 됐죠? sever 그죠? 그 다음에 됐죠? 이 단어 잘 모르죠? amputate 하는 단어인데 나도 몰라. 맞지? 그죠? 이런 단어들이 따라 나와 있는데 하겠나? 그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보기가 보면은 보세요. 요도 지금 보면 레비지하고 몰드하고 됐죠? 그죠? 요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인데 요 세 개는 긍정적인 의미고 1, 2, 3번은 맞죠? 그 다음에 4번, 5번은 부정적인 의미. 페어링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하겠나? 그죠? 요 패턴까지 제대로 딱 맞죠? 유형 파악이 딱 되면서 알겠나? 그죠? 문제를 쉽게 가져가야 된다고. 되겠죠? 그죠? 일단은 A에 들어가는 거는 보면은 그렇죠? 알겠죠? 첫 번째 따라 나오는 요 문장에서. 됐죠? 그죠? 여기에 따라 들어갈 게 그런 거지. 기계에 손이 낀 사람들은, 맞죠? 하겠나? 그죠? 어떻단 말입니까? 그죠? 고통 없이, 맞죠? 그죠? 그 손을 어떻게 한다고? 절단한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보기에서 봤을 때는, 됐죠? 그죠? 뭐, 딱 좋은 거는 세버가 좋지. 사지를 절단하다, 요 단어. 맞죠? 그죠?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섞여 있으니까 지금 첫 번째 빈칸에서는 알겠죠? 답을 뭔가 줄일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야 되고, 또 보면 그렇죠? 세버하고 엘리미네이트하고의 차이점도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알겠나? 그죠? 됐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는 걸로 답을 확출해야 되네요. 되겠죠? 그죠? 하겠죠? 그래야 되니까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걸 한번 보면은 이것도 간단해요. 맞죠? 그죠? 방금 전에 했듯이 이 패턴이 지금 페어링에서 많이 보인다.
세부 맥락 하겠지. 레프를 꾸며주기에 부적절한 형용사가 뭐가 되는 거고, 이미 정리를 하고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 그죠? 다음 되는 거 한번 보자. 알겠지? 그래야 되고. 됐지? 두 번째 빈칸은 요래 되고, 세 번째 빈칸까지 미리 정리를 해볼게. 세 번째 빈칸은 또 요렇게 오답소거가 되기 때문에. 알겠나? 그죠? 됐지? 풀이 다 밑에다 적어 놨으니까. 그죠? 그거 그대로 지금 갖다 붙여놨잖아. 알겠나? 그죠? 됐지? 요렇게 되니까 보세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가 섞여 들어가 버려도, 맞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잖아. 알겠나? 요런 걸 지금 침착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험 친 친구들의 점수대를 보면 합격 점수가 아까 이야기했지 82점대, 맞죠? 어이? 그런 친구들도 있고 64점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알겠나? 어이? 저 밑에는 또 보면 40점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알겠죠? 어이? 그래야 되는데 차이가 뭐라고? 알겠죠? 그죠? 유형에 대한 적응력이야. 이런 문제를 어렵게 풀고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알겠죠? 이런 문제들을 지금 내 풀이법대로 수월하게 지금 풀고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 알겠나? 그 차이가 차이인 거야, 실전에서는. 알겠나? 영어 실력의 차이가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보라고. 나는 이 단어를 모르는데도 맞추잖아. 알겠나? 나 모른다고, 이 단어. 알겠나? 모르는데도 맞추잖아. 알겠지? 아는 친구들은 맞출까? 맞출 수 있겠죠? 알겠지? 그런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됐지? 나는 빨리 푸는데, 이것도. 알겠나? 불안해하지 않고. 맞지? 내 풀이법대로. 됐나? 그죠? 요걸 강조를 좀 합니다. 나중에 또 계속해서 수업하면서 조금 더, 알겠죠?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알겠나? 그죠? 저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란 말이야. 됐죠? 10번으로 가봅니다. 그죠? 문법 문제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 알겠나? 그죠? 뭐, 요렇게, 그죠? 기출 문제를 한번 풀고 치울 게 아니고, 알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알겠죠? 올해는, 이번 달에는 반복적으로 풀면서, 알겠죠? 알겠죠? 확실하게 기출 문제를 인지하고 지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됐죠? 오늘은 편안하게 보면서, 맞죠?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풀었을 때 풀었던 방법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풀이법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알겠나? 자, written expression 문제가 되는데, 됐죠? 월요일날 수업하면서도 이런 것부터 먼저 살피라 그랬지? 2번이나 3번 같은 거, 됐나?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나, 맞지? 알겠나? 요는 지금 또 보니까 had, been, pp,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맞지? 시제나 태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지? 동사 중심으로 확인하라 그랬지? 알겠나? 그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죠? 4번, 맞죠? 그러니까 보는 게 그런 거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지문은 길지만 2번, 3번, 4번 요 언저리부터 먼저 살핀단 말이야. 동사, 준동사 중심으로. 알겠죠? 하겠나? 그렇게 딱 살피다 보니까 보이더나, 그죠? 하겠지? 4번이 뭔가 앞에 따라 나오는, 맞죠? 뭡니까? 그죠? 문장의 동사들하고 맞지? 시제가 지금 다른 게, 알겠나? 그죠? 또 시제를 정해주는 시간 부사 단위들이 또 따라 나온 게, 알겠나? 비교되는 대상으로는 as, before, 요것도 따라 나와 있는데. 맞지? 알겠나? 그죠? 저런 걸 봤을 때 시제가 어색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나? 알겠나? 됐지? 그죠? 나중에 요 룰도 또 이야기를 해줄 거다. 시제의 일치는 시간 부사하고의 호응을 제일 먼저 살핀다. 하겠죠? 그죠? 그래야 되고, 주절의 동사하고의 시제의 일치를 또 살피죠. 종속절의 동사는. 알겠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콜론이나 세미콜론 앞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 다 현재 동사들이고, 해석을 해봐도 다 현재 시제고, 맞죠? 요게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 시제가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나? 그죠?
되겠죠. 앞에 또 usually가 붙어 있는 걸 봐봐. 맞지? 현재적인 습관. 맞지? 그런 거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됐나? 그죠? 현재 시제로 가는 게 맞죠. 됐죠? 그죠? 요런 문제 제대로 공략이 됐는지. 11번에 따라 나오는 거, 그죠? 요것도 한번 보죠. 요 지문이 적중한 지문이란데 바빠갖고 지금 찾아보지를 못했어. 알겠나? 에이? 됐죠? 수업 시간에 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가면서. 에이? 됐죠? 친구들이 이야기하던데. 나중에 한번 찾아볼 것이요. 알겠죠? 뭐, 같은 지문이든 유사한 지문이든 봤다 그랬으니까 뭐 있겠지. 한번 보자. 에이? 그래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찾아볼 거는 데이티드 요런 맞지? 동사 준동사 위주로 먼저 살펴본다. 알겠나? 됐죠? 요런 거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보면 컨서메이티드 분사로 쓰인 요 형태. 이즈 요런 것들. 맞지? 그죠? 따박따박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동사 준동사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다음으로 또 살펴보는 게 뭐더노? 됐죠? 접속사 단위라 그랬죠?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앞에 따라 나오는 요게, 됐죠? 대시 지금 답인 거는 바로 확인이 됐나? 하겠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로 따라 들어간 건데. 하겠죠? 그죠? 하겠나?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앞에 따라 나오는 progressive era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죠. 맞죠? 요 관계사절에서 알죠? 하겠나?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는 쓰이지 않체? 하겠나? 그죠? 됐지? 요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다. 됐지?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는 경우가 뭐 두 가지가 딱 있죠.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영법으로 쓸 수가 없고, 됐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도 쓰이지 않죠. 맞지? 그죠? 그래서, 하겠죠. 앞에 나오는 during that을 뭐로 고쳐야 됩니까? during which로 고쳐야 되죠. 하겠나? 그죠? 이런 거는 지금 맞죠? 어느 대학의 문법 문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본형 문제들이란 말이야.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고, 뭐, 이거는 그렇죠. 알겠나? 그죠? 뭐 편의뿐만 아니라 알겠나? 그죠? 공무원 시험이든 맞죠? 에이? 그다음에 뭐 그죠? 경찰대 입시 문제든 알겠나? 에이? 수능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본형 문제들이라고 알겠나? 에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 돼 있어야지. 됐죠? 그죠? 그나마 written expression 문제는 좀 편했을 텐데 에이? 알겠죠? 지금 12번에 따라 나오는 요 유형이 이제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단 말이야. 알겠죠? 정비문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됐는지. 맞죠? 하겠나? 생경한 게 여러분들만 생경한 게 아니라고. 알겠나? 아니, 다른 친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됐죠? 대비가 턱없이 부족할 거란 말이야. 알겠나? 됐죠? 방향 설정을 잘 해두라고. 알겠나? 됐죠? 그죠? 이런 정비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동사, 준동사 중심의 보기 분석부터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지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한단 말이지? 이런 동사 단위에다가 밑줄을 찍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끄어놓는 거야. 하겠나?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사 중심으로 맞죠? 쭉쭉 그냥 끄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됐죠? 그죠? 그렇게 끄어나가다 보면 뭔가 틀리는 게 하나가 뭔가 어색한 게 동사 언저리에서 뭔가 어색한 게 하나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알겠나? 그죠? 그걸로 문제를 빨리 풀고 지나가는 거야. 알겠나? 그죠? 동사 중심으로 한번 꺼봤는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다? 맞죠? 그래 되면 또 뭐 번호? 준동사에 또 밑줄을 쭉쭉 꺼가면서. 알겠나? 에이?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됐죠? 그죠? 가볼까? 그죠? 그렇게 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알겠나? 그죠? 하겠죠? 따라 나와 있는 게, 그죠? 됐죠? 4번이 지금 틀린 게 확인이 되더나? 그죠? 뭐 4번도 지금 맞죠? 하겠나? 그죠? 한번 본다면은 동사의 밑줄을 꺼본다면은 그냥 요거죠. 원이 동사지. 아니, 원이 동사가 아니지. 맞죠? 투워드가 동사지. 소리. 맞죠? 그죠? 하겠나? 보면은 사진이 맞죠? 그죠? 하겠나? 세계를 투어했다. 이 말인 거다. 이 짜임새가 지금. 맞죠?
하겠나. 저희 꺼려야 되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요게 지금 이제 요 정도가 구문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하겠죠. 저희 그냥 바로 손이 가버린단 말이야. 하겠나? 이제 동사가 아니고 뭐고 이제 이게 분사인가? 맞죠? 이게 동사가 이둘 중에 어떤 건가? 이걸 확인하는 작업에서 맞죠? 아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맞죠? 분사의 태. 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딱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됐죠? 그죠? 그래야 되고 요 차이도 나중에 강조를 할 겁니다. 13번도 한번 가볼게요. 12번은 어법상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하나를 찾아내는 거지. 맞지? 그런데 이거는 어떻노? 어법상 옳은 것을 물어놨지. 됐나? 요 유형의 또 차이가, 맞지? 보면은 알겠나?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또 다가올 수도 있다. 알겠나? 그죠?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 그렇다고, 알겠지? 옳지 않은 거 찾는 12번은 많이 맞춰. 맞지? 그런데 옳은 거 찾으라 그러면은 더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어. 됐지? 다 틀린 것처럼 보이고 이래 돼버려서. 알겠나? 그죠? 알겠지? 요런 유형의 차이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 됐지? 그죠? 따라 나오는 거 보면은 1번은 이게 답이죠. 동사가 지금 수동으로 들어간 거. 됐지? 저 정도 말고는 특별한 거 없죠? 하겠나? 그죠? 그래 돼 있고. 2번은 완료 시제로 쓰인 게 맞죠? 주절이 있고, the last of which에서 관계사절이 따라 들어간 거.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관계사절에 동사도 신경을 써서 봐야 되죠. 하겠죠? 틀린 거 벌써 보이나? 관계사절의 동사는 선행사하고 수를 일치시킵니다. the cheese는 물질 명사제. 맞죠? 그러니까 동사가 뭐가 되노? 단수가 되어야 되죠. is. 하겠나? 그죠? 풀이에 다 적어놨지만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면 이래 됩니다. 그래 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3번 문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is가 동사인데 부정사로 쓰인 동사 bring은 bring A to B의 형태로 쓰입니다. 맞죠? 하겠나? 중간에 지금 to the point of acceptability 해가지고 전치사구가 끼어들어서 파악이 안 됐을 텐데 맞죠? bring A에 해당이 되는 목적어 맞죠? 목적으로 해당이 되는 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치사 of가 필요가 없습니다. 됐나? 그죠? 요게 지금 삽입이 돼 있어서 뒤에 관계사절 수식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삽입을 시켜놓은 것이죠. 알겠나? 요런 형태. 됐나? 이런 게 지금 눈에 익어 있어야 돼. 충분히 숙달이 돼 있어야 돼. 타 대학의 편의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특히 어휘하고 문법은. 많이 풀릴게요. 알겠나? 왜? 타 대학에 나오는 패턴 그대로 지금 따라 나온 거 맞아, 이런 거는. 알겠나?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은 또 높여놔야 되니까. 됐나? 그죠? 4번은 어디가 틀렸디? 그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맞지? 하겠나? 요는 지금 보면은, 맞죠? 그려놨는데. 하겠나? 그 작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래 나오는데, 맞지? 뒤에 따라 나오는 대절, 맞지? Be sure that, be certain that. 이래 나오는데, 맞지? 그죠? 하겠나? 그죠? 대절, 요 대절에 지금 보면은 저희 over가 있으니까 해석상으로 봐도 그렇고 over하고 매치가 되는 명사절은 맞죠? 대절이 아니라 뭐가 되노? whether or not이지, 맞지? 그죠? whether가 들어가야 되죠. 됐나? 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래 돼야 되지. 하겠나? 그것만 보더라도. 됐죠? 5번에는 병렬 병치 구조가 걸렸습니다. 앞에 따라 나오는 지금 보면은 동사 워즈 다음에 열거가 되고 있는 게 맞죠? 벤자민 플랭클린은 편집자고 맞죠? 외교부 대표고 맞죠? 그죠? 하겠나? 그 다음에 유용한 많은 유용한 맞죠? 장치들을 발명한 발명가다. 이래 돼야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명사, 명사, 앤드 명사가 돼야지. 하겠나? 도로 쓰인 맞죠? 명사 세 개가 열거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앤드 다음에 절단위가 따라 나와 버렸기 때문에 맞죠? 됐죠? 저게 병치 구조가 맞지가 않아. 저런 거 잡아내는 것까지 할줄 알아야 돼. 하겠나?
그죠? 요런 것들이 또 풀이에 쫙 정리가 돼 있다. 알겠나? 그죠? 그러니까는 보기를 보면서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짜임새들이 지금 보세요. 뭐 지금 정리된 걸 한번 보더라도. 맞죠? 이런 게 지금 보면 그렇다니까 타 대학의 문법 문제 설명할 때도 열라 강조하는 것들이야. 알겠나? 됐죠? 작년에도 내가 16개 대학의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 그랬잖아. 수업하면서. 알겠나? 제일 많이 떠들어댔던 것 중에 하나가 관계사절의 구성이야. 알겠나? 그죠? 탑7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명사절의 구성이야, 지금. 대절을 써야 될지, 외도, 오어, 낫을 써야 될지,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문문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 알겠나? 에이? 됐죠? 그러고 알죠? 어느 대학이나 안 빼고 되는 게 뭡니까? 됐죠? 병렬 병치 구조. 그냥 나는 나열 구조 이러는데. 알겠나? 저거. 됐죠? 수도 없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알겠나? 요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이 얼마나 높아야 되겠니? 알겠나? 맞는 것도 찾아내야 되고, 틀린 것도 찾아내야 되고, 지금 정비문 문제에서는. 에이? 됐죠? 문제가 이렇게 뭡니까? 원하는 대로. 알겠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금 맞죠? 답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에서 그죠? 저런 게 또 얼마나 필요한지가 그죠? 바로 문제 보면서도 느껴지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니까 모색을 해야 된다니까 알겠나? 됐죠? 오늘도 상담하러 와라 알겠나? 월요일 날도 또 상담하러 왔던데 한 친구 그렇더라고. 보니까 문법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들 알겠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란 말이야. 알겠나? 에이? 그런 문법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알겠지? 그죠? 빨리빨리 그런 걸 커버를 해놔야지. 알겠나? 그죠? 되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딱 기본적인 요소로 따라 나온다라는 게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반복 숙달이 돼버려야지. 알겠죠? 1년 내내 문법하고 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알겠나? 모의고사 풀 때다 깔짝깔짝 볼 거고. 알겠나? 해책 하면서 또 지나갈 거라고. 알겠죠? 고려되려고 그러면, 요런 부분들, 맞죠? 지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 벽에 붙여놔버려, 이제 이 기출문제를. 알겠나? 한 달 동안 계속 한번 째려보란 말이야. 알겠나?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알겠죠? 빠르게 뭔가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죠.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독해 영역에 걸리는 문제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쉬었다 갑시다.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따라오는 데는 힘든 게 없을 거고 힘든 게 없다 보니까 좀 또 지루할 수도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알겠나?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지루해하면 안 되고 알겠나? 문제가 그거다. 한번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맞죠? 눈에 익어 있어 놓으니까 어떤 거야? 알겠나? 그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는 게 힘들어져. 알겠나? 귀찮아지고. 알겠나? 그 틀부터 깨야 된다. 알겠나?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이제는 이 시험에 맞춰가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나? 그죠?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알겠죠? 기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업 들어보면 알 거야. 알겠나? 오늘 수업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독해지문 어렵다. 알겠죠? 어렵지만 문제는 됐죠? 1차원적이다. 쉽다. 알겠나? 그러니까 쉽게 푸는 방법을 따라가야지 지문의 내용을 쫓아가면 이거는 너가 평생 공부해도 못 따라간다. 하겠나? 그죠? 되겠지? 아까 1차 합격자들 중에서도 제일 점수가 높은 친구 이야기, 그 정도 받아놓으면 편하지, 일단은. 여유롭지. 체력이나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 다 점수가 합산되는 거니까. 하겠나? 그죠? 되겠지? 그러니까 점수를 가능한 한, 어떻습니까? 많은 점수를 받아놔야 된다. 높은 점수를 받아놔야 된다고. 언어 논리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렇고. 하겠나?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뭔지를 지금 고민을 해보라고. 알겠나? 자, 독해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독해 영역도 한번 보세요. 그죠? 유형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앞쪽에 제목, 주제, 요지 찾는 문제 빨리 달려야 됩니다. 알겠죠? 되겠죠? 나중에 타 대학의 독해 문제 구성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죠? 속도 내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그런데 요거는 풀어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렇다. 너무 밋밋한데? 이런 느낌. 알겠나? 그 흔한 보기끼리의 경합도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아예. 알겠나? 됐죠?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런 1차원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데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고. 알겠죠? 경찰대 입시 문제도 다시 또 분석을 쫙 해드릴 겁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알겠죠? 다시 분석을 쫙 해드릴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고. 됐나? 지가 잘 내는 거 내고 있는 거야, 지금. 하겠나? 그죠? 그런 게 지금 보인단 말이야. 필점에 출제자의 머릿속이 보여요, 지금. 알겠나? 되겠죠? 요것도 한번 봐봐봐. 그냥 편안하게 한가 볼까? 키워드가 헌터였다. 알겠지? 복이 경합되는 거 있는 거 한번 봐라. 복이 중에 헌터 들어간 건 뭐밖에 없노? 이거밖에 없지? 하겠나? 물론 주제문은 있다. 알겠나? 그죠? 됐지? 주제문하고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아낸 거다. 알겠나? 인칭 대명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헌터는 여기 또 따라 나오죠? 헌터는 종종, 맞죠? 보면은, 하겠나? 그죠? 허는 여기서 누구야? 자연이죠? 자연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보다 호의적인, 맞죠? 태도, 호의적인 입장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맞죠? 다른 사람들보다. 하겠나? 그죠? 되겠죠?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게, 하겠나? 그죠?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것들이. 맞죠? 그죠? 요 인칭 대명사들 지금 잡아놨지. 스키밍 하면서 잡아놓은 거단 말이야. 이게 다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터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야. 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가 1차원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다른 데는 어떻다고 보기에 다 헌터가 들어가 있을 것이요. 하겠나? 그죠? 다른 타 대학의 문제들을 나중에 한번 풀어보자고. 저번 주에 외대 문제 한번 던져줘봤잖아. 맞지? 그런 문제만 잠깐 봐도 그럴 거야.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각성을 한다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제 수준이 레벨이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는 했다 분명히. 알겠나? 그죠? 올라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또 보기 구성 같은 것들을 맞죠? 복잡하게 그죠?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편안하게 가지죠. 주제를 물어놨습니다. 그죠? 제목 주제 요지 찾는 문제들 이거 필수적인 공략법들은 쫙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저희 따라 나오는 게, 보면은, 보기에서 얘는 보니까는 그렇더라. 알겠나? 됐지? 프리지에 다 표시를 해놨지? 알겠나? 컬러 프린트로 다 뽑아줬으니까 한번 봐봐봐. 보기에 다 뭐가 나오노? 내가 안 꺼도 되겠지?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야. 보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까? 됐나?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딜레마. 맞지? 1번의.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기대. 맞죠? 그죠? 2번의. 3번은, 맞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자질이야. 맞죠? 미국 대통령이 지녀야 되는 자질. 맞죠? 그죠? 하겠나? 그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자질이야. 관계사절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저런 거 그냥 구문 분석이 또 이쁘게 돼서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지. 알겠나? 됐죠? 그래 돼 있고, 요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이고, 맞죠? 그죠? 5번은 보니까는 뭡니까? 나와 있는 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이상적인 학습, 맞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놨어. 보기가 다 달라, 맞죠? 대통령은 다 들어가 있어, 맞죠? 하겠나? 대통령하고 연관해서, 맞죠? 됐나? 지문을 읽다 보니까, 맞죠? 미국인들이 자꾸 나오더라. 유권자가 나오고. 됐나? 이런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봐. 아, 보기 분석부터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문제 푸는데. 하겠나? 됐지? 그죠? 그러니까는 대통령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훑어내리면서 그 언저리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단 말이야. 하겠나? 그죠? 대통령이 갖춰야 되는, 맞죠?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문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알겠나?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됐나? 그죠? 보면은, 아직까지 미국인들이 그렇게 냉소적이지는 않고, 맞죠? 하겠나? 유권자들로서 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맞죠? 이런 대통령이 될수 있는 영웅을 찾고 있다고, 맞죠? 하겠나? 그죠? 그래서 이런 자질들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잖아. 맞지? 하겠나? 나머지 보기들이 다 버려집니다. 여기까지, 뭐, 끝에까지 안 가도. 알겠지? 스키밍을 하면서 쭉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기는 했는데. 하겠나? 지문을 대략적으로 읽어야지 이걸 정밀독해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됐나?
됐죠? 그래갖고 쌤 맞췄는데, 맞추는 건 되는데, 빨리 맞춰야 된다. 알겠나? 에이? 됐죠? 그래 달라 그러면 한 봐봐봐. 이런 보기 구성 같은 걸 먼저 보고 올라가란 말이야. 알겠나? 에이? 됐죠? 그러면 수월하게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죠. 됐죠? 주제 제목 찾는 문제하고 요지 문제는 또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알겠나? 그죠? 표시해 놓은 걸 한번 봐라.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알겠나? 그죠? 요지는 지문의 끝머리에 드러나요. 알겠죠? 문제를 잘못 읽어버리면은, 맞지? 지금 보면은 16번 같은 거 엉뚱하게 1번 찍고 이런 친구들 있었을 거야. 알겠나? 또 단어도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 세미아틱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잘 모르지 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호학이지, 기호학. 기호학 1번하고 관련되는 지문들은 빈번히 등장해. 나중에 유사 지문 또 던져줘 볼게. 알겠나? 다른 대학의, 맞지? 편입 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온 주제야, 요 주제는.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요런 것들을 잘못 봐가지고 주제나 제목하고 관련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버리면 1번 같은 거 찍어버린단 말이야. 됐나? 요지는 달라. 알겠나? 그죠? 하겠지? 나중에 다 정리를 해주겠지만 지문의 후반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제나 제목은 지문의 전반부 주제문 단위를 봐야 되고, 알겠죠? 요지는 지문의 후반부, 필자의 주장, 결론부가 제시되는 부분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요것도 보기 다 읽었다. 나는 여러분들도 다 읽어봤겠지? 알겠죠? 그죠? 그랬는데, 요 지금 끝머리에 따라 나오는 요 1인칭 화자로 제시가 되고 있는 요 부분, 맞죠? 하겠죠? 우리는 깨닫게 된다. 기호학은, 맞죠? 이런 평판을 지니고 있어요. 맞죠?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고. 됐죠? 또 보면은 나머지는 확신하게 되죠. 이 책이, 맞죠?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사람한테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Not require. 맞죠? 하겠나?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서평이야. 이거 서문이야. 일종의. Preface야, preface. 글의 종류가. 하겠나? 그죠? 그래 되기 때문에, 그죠? 답이 되는 게 뭐가 됩니까? 됐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죠?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해 주는 거, 맞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엉뚱한 답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알겠나? 그죠? 됐죠? 답을 못 찾고, 알겠나? 됐죠? 그런 걸잘 보라고, 요지 파악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그렇다고 1차원적이야 지금 봤을 때이 문제도 안 어려운 문제야 하겠나? 딱 정확하게 답이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 지문 속에 알겠지? 나중에 보여줄게 주제 추론 문제가 있다 제목 추론 문제가 있고 요지 추론 문제가 있다 짐작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Inference로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다 타 대학의 기출에는 있다 알겠지? 그런 문제들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지금 알겠나? 쉽게 쉽게 던져놓은 문제들이라고. 됐나? 그 다음 문제도 요지를 물어놨는데, 여기는 끝머리에 결론부가 나오기는 하는데, 맞지? 그죠? 하겠나? 요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어디까지 간 거죠? 첫 번째 문장 표시를 해놨지? 하겠나? 그죠? 요것만 가지고 보기 분석이 안 되면, 맞지? 어디로 간다고? 스키밍을 해야 되는 거야. 스키밍을 하다가 첫 번째 문장에서 멈췄어. 됐나? 주제 단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걸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하겠나? 됐죠? 한번 볼까? 따라 나와 있는 게, 그죠?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보기에 따라 나오는 게또다 다르잖아, 지금 보면은. 됐나? 표시 다 해놨지. 그죠? 요런 거 하나하나 그냥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됐죠? 분명히 이렇게, 맞죠? 보기끼리의 어떤 차이점은 드러나 보이게 되잖아. 이런 작업을 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하겠나? 문제를 아주 수월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된단 말이야. 됐나? 하겠지? 시험 칠 때, 됐지? 뭐예요? 100% 집중력을 발휘하면 딱 좋겠지? 하겠나? 그런데 100%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야.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유로 잠을 못 잤거나 맞지? 그래서 됐나? 아침에 또 시험 치러 오면서 고생을 했거나 시간 맞춘다고 맞지?
하겠나, 그죠? 그렇게 100%의 어떤 집중력을 맞죠?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희들은 100% 정밀 독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고. 됐나?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가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그냥 눈만 따라가봐도 따라 나오는 내용이 지금 보면은 영어 전공자들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죠. 맞죠?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봐도 답은 뭐가 돼버리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5번 가버린단 말이야. 하겠나? 됐죠? 그죠? 됐나? 답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자고, 알겠나? 이 문제들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잡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알겠나? 됐죠? 그죠? 리딩 스킬을 요약 정리해서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얇아요. 잡아놓은 게 있어. 알겠나?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료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숙지를 시켜드릴 겁니다. 됐나? 그죠? 요거 지금 무난하게 지나가줘야 된단 말이야. 됐죠? 그래야 되고, 내용 일치 문제가 또 따라 나온 게 있는데, 그죠? 주제 제목 요지 찾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구간을 지금 편안하게 지나가셨는지, 알겠나?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린 문제가 생기고 했는지, 알겠나? 그런 걸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알겠죠? 그죠? 됐죠? 내용 일치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지금 보면 지문의 난이도는 높아요.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됐죠? 내용 일치에 대한 기본적인, 맞죠? 접근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보기부터 다 읽으세요. 하겠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기엔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경합되는 보기가 없어. 알겠나? 연관되는 보기가 없어. 그래서 1차원적이야. 그냥 따라가면 다 답 나오는 거야. 눈으로 따라가면.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는 보기끼리 경합이 되는 것도 있고, 반대되는 내용이 따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나? 에이? 됐죠? 예를 들어서 1번에 A는 그 법안에 동의한다. B는 그 법안에, 맞죠? 2번에는, 맞죠? A는 그 법안에 반대한다. 이래갖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보기끼리 경합이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 알겠나? 아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기 구성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알겠나? 보기끼리 경합시키면서. 그래서 보기부터 먼저 읽어줘야 돼. 알겠지? 그죠? 한번 가볼까? 나와 있는 게. 대체 흔하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맞지? 역사적인 사건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됐죠? 2번에 따라 나오는 거, 맞죠? 보면은 국가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경쟁 관계다. 맞죠? 그죠? 하겠나? 이 경제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고, 이거는 역사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단어를 찾아 올라가야지. 됐죠? 하겠나? 그죠? 인간 본성의 불합리한 자질들은 이끈다. 맞죠? 위대한 통치자, 뭐야, 정복자들이 됐나? 세계 패권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맞지? 하겠나? 위대한 정복자들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부분.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 맞지? 하겠나? 4번도 보니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3, 4번은 좀 연관이 있군. 이런 건 지금 생각하면서 가란 말이야. 됐지? Great man하고 great conqueror가 나오잖아. 맞지? 하겠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존경받고 싶어 한다. 됐나? 그죠? 됐지? 따라 나오는 거. 정치적인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부조리함들. 맞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됐지? 열어놓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대를, 맞죠? 인식하게 되죠? 됐나? 인간이 불합리하게, 맞죠? 뭡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맞죠? 하겠나? 그죠? 그 시점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 맞지? 하겠나? 요거는 우리가 인지하는 거하고 관련되는 거. 됐죠? 보기 분석을 하고, 보기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잡아놓은 요 키들을 가지고 지문을 올라가란 말이야. 지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하겠나? 그죠? 됐죠?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요 지문 정도의 길이면 이거 긴 거 아니다. 타 대학의 편입 문제에 비하면. 알겠나? 무슨 이야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길어질 수도 있다. 니네들 시험에서는 또. 알겠나? 길어지면 또 더 골치 아프겠지. 그거 다 읽으려 그러면. 맞지?
하겠나?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문이 40줄짜리가 나와도 내용 일치 문제는 네 줄만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갈 준비를 해놓고 올라가라고. 하겠나? 됐지? 그치? 어떤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지문부터 먼저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알겠나? 나중에 그런 문제도 너희들 한번 풀려볼게. 알겠나? 풀게 해줄게. 알겠나? 40줄짜리 지문이 나오는데 마치 그걸 다 읽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알겠나? 그저희 가볼까? 다 표시를 해놨다. 그저희 보기하고 지금 딱딱 매치가 안 되는, 맞죠? 매치가 이렇게 딱 되는 부분들만 표시를 다 해놨는데. 됐지? 정리가 돼 있죠? 됐지? 프리지에도. 그죠? 1번이 왜 틀렸는지 정리가 돼 있지? 그죠? 1번은 여기 따라 나오죠? 역사적인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잖아. 됐나? 지금 보기에는 이벤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피나모노. 반복되는. 맞지? 알겠나? 현상들. 됐지? 이런 것들이 보면 인간 본성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네. 알겠나? 그죠? 알겠지? 보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노? 대체 따라 나오는 게 합당한 원인이 있다. 맞지? 그래놨는데 합당한 원인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불합리하죠. 맞지? 좀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알겠나? 그죠? 역사적인 사건은 인간 본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맞지? 알겠나? 그죠? 두 나라 사이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뒤에 따라 나오나? 맞지? 됐죠? 보면은 요도 나오잖아. 봐봐. Unreasoning and unreasonable 이래놨잖아. Human nature. 요거 보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봐. 됐죠? 요는 지금 보면은 내용 일치 문제 하나를 내놨지만, 맞지? Multiple question이 돼서 윗글의 제목은 요런 거 물어봤을 때 키워드가 뭐가 돼버리노? 인간 본성이다. 인간 본성. 하겠나? 요런 부분 지금 딱 보면서 파악할 수가 있지? 하겠나? 그죠? 인간 본성이 두 나라가 경쟁하게 만드네. 됐지? 경제적인 뭐 어떤, 맞지? 경쟁 관계. 맞지? 그게 아니다. 그죠? 맞지? 그죠? 인간 본성이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됐나?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에 따라 나오는 거, 위대한 인물이 그대로 그냥 구체적인 예로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됐나? 3번 보기도 한번 보면은, 됐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맞지? 세계 패권을 추구하게 만든 게 인간 본성의 불합리한 자질이라고. 이건 글 전체의 주제하고도 바로 또 매치가 돼버리지. 알겠지? 주제 안 봤지만 방금 전에 1, 2번 보기 보면서 파악해버렸잖아.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또 그대로 있죠? 하겠나? 그죠? 그들의 왕자 하에, 왕권 하에, 맞지? 세계를 통합하려는 시도 속에서, 됐나? 수백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킨다고. 불합리한 거지. 맞지? 불합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으로 위대한 정복자들이 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됐나? 그죠? 됐지? 요 이슬 표시를 해놨다. 내가 인칭 대명사 지칭 신경 써야 돼. 이게 뭐지? 앞에 나오는 휴먼 네이처다. 하겠나? 그죠? 그런 거딱 잡아내는 거. 맥락 속에서. 맞지?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하겠나? 4번하고 5번이 어떻게 틀렸는지도 뒤에 설명해 놨다. 알겠지? 그죠? 표시 다 해놨으니까 이건 생략할게. 됐지? 어떻게 가는지 알겠지? 알겠나? 요 방법을 기억을 하라고. 알겠지? 다음 시험에서 그죠? 조금 또 문항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내용 일치다. 알겠지? 내용 일치 문제가 지금 한두 문제 따라 나온 게, 알겠나? 좀 아쉽다. 좀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나? 그래 되면 난이도 올라갈 것 같은데. 됐지? 그러니까 뭐 보면은 그렇다. 다른 문제들은 다 괜찮아. 됐지? 문제 구성은 괜찮아. 알겠지? 조금 보면 문제가 쉽기는 하지만 지문을 어렵게 내놨으니까. 알겠지? 그런데 어휘에서 어려운 단어 따라 들어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됐나? 독해가 너무 밋밋하거든. 알겠나? 여기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준다면, 레벨을 올린다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를 여러 문제 내는 거야. 됐나? 타 대학을 한번 본다면은 어느 대학이었지? 됐지? 그저 최근에 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서강대인가 외대인지 모르겠는데, 됐지? 서강대 마흔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올 때는 15문제가 내용 일치 문제로 따라 나온 적이 있어.
그래 되면 뭐 어떻게 되지?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뺏기지. 시간이 촉박해진단 말이야. 알겠나? 문항수가 너무 적어, 지금. 알겠나? 내용 일치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한 너댓 문제 정도만 돼도 시간 모자랄 거야, 또. 알겠나? 에이? 됐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또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됐나? 그래 되고, 19번부터 따라 나오는 글의 논리성하고 관련되는 문제들. 맞죠? 알겠나? 이 문제가 거의 지금 11문제, 뒤에 따라 나오는 멀티플 퀘스천에 걸쳐지는 것까지 하면, 됐나? 문항수가 많은 편인데, 이거는 경찰대 입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됐죠? 경찰 공채에서도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까지 나왔습니다. 20문제다. 경찰 공채는 20문제 중에서 5문제까지 따라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글의 논리성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밸런스는 맞추겠지 싶어서, 맞죠? 우리 모의고사 칠 때는 한 4문제, 5문제 요 정도 수준밖에, 맞죠? 내지 않았는데, 알겠나?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11문제가 나와버렸죠. 알겠나? 그래야 되는데 요건 줄어들 거예요. 알겠죠? 줄어들지만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유형마다 2문제씩은 꼭 낼 겁니다. 아마. 맞죠? 그렇게 본다면은 여섯 내지 여덟 문제 정도의 수준은 유지가 될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빨리 지나갈 줄 알아야 된다. 됐나? 숙달이 돼 있어서. 알겠죠? 나중에 하겠지만 글의 논리성하고 관련되는 네 가지 유형이 지금 다 보입니다. 알겠죠? 그 네 가지 유형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또 쫙 정리하면서 연습을 또 할 거예요. 됐죠? 오늘은 그냥 한번 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나? 됐죠? 첫 번째 지문은 19번 문제는 보는 순간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표시해 놨잖아. 됐나? 연도가 눈에 들어온다. 맞지? 그죠? 유형상으로 이거는 지금 보면 문장 삽입이지. 맞지? 연도가 눈에 들어와서 뭘 생각했다? 타임오더 생각한다. 하겠나? 시간적인 구성, 연대기적인 구성. 맞지? 그죠? 그걸 생각한다. 됐나? 제시문에 걸쳐져 있는, 맞죠? 연대는 지금 보면은 1929년이다. 맞지? 마을본 페스티벌이, 맞지? 생기게 된 1929년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 됐나? 그죠? 됐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노? 여기 들어가야 돼. 하겠나? 넣어놓고 딱 보니까는 딱 맞아. 해석이. 맞지? 그죠? 저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하겠나? 제시문에서 단서를 잡는데 알겠나? 그죠?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빠르게 캐치를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겠지? 그죠? 됐나? 그죠? 따라 나오는 게, 됐죠? 조지 버나드 쇼의 연극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맞죠? 그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연대기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도 열심히 또 봐놔야 되겠죠? 하겠나? 나중에 보겠지만, 글의 구성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독해 수업하면서. 알겠죠? 부연 설명 방식들, 주제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부연 설명 방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 같지만 다섯 가지 정도밖에 안 돼. 알겠나? 아니? 그런 거에 지금 보면 확실하게 숙달이 돼 있으면 이런 문제는 빨리 풀고 치우잖아, 지금. 하겠냐? 그죠? 20번 한번 볼게요. 제시문에서 단서를 잡으라고. 알겠나? 그죠? 요도 지금 보면은 제시문을 보면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지금 방금 전에 19번 문제는 너무 수월하게 풀었고, 알겠나? 타임 오더를 가지고, 이게 지금 딱 기본적인 거죠.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앞 문장에 뭐가 나오고 뒷 문장에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가야지. 당연히 문장 삽입이니까. 됐죠? 상식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이 결정적이야. 제시문을 해석을 이쁘게 잘할 줄 알아야 돼. 하겠나? 그죠? 한번 볼까? 따라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지? 됐지? 감염된 세포가, 맞죠? 뭡니까? 죽어서 사멸하기 시작하면서, 맞죠? 하겠나?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들은, 맞죠? 퍼져나가네. 그래서 자유롭게 인접한 세포들에게까지, 맞죠? 퍼져나가게 되네. 맞죠? 감염, 세포들까지 감염을 시키게 되네. 맞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죽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앞 문장에 있어야 되죠. 맞지? 됐나? 뭔 죽는 거 이야기 따라 나오는 데를 찾아가 보란 말이야. 됐나? 하겠나? 바로 보이잖아.
맞지? 하겠나? 그러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는 그렇네. 바이러스가 세포마다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 나오네. 맞지? 요 정도만 딱 읽고 5번 체크하고 지나가라고, 이런 거. 하겠나? 됐지? 이렇게 지금 뭔가 자신감 있게 푸는 게 돼야 되는데, 알겠나? 보면은 자신감이 없어서 불안해가, 알겠나?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고, 다 읽고, 알겠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알겠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됐나? 글의 논리성은 글의 뼈대만 보는 겁니다. 알겠나? 앞으로도 문제 풀면 알지만 수식하고는 다 버립니다. 분사구, 관계사절, 종속절 이런 거 다 버려요. 뼈대만 봐요. 주성분만 봅니다. 알겠나? 그렇게 해서 주성분들만 가지고도 맞지? 알겠나? 전체적인 그저 뭡니까? 알겠지? 문맥의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맞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수 있게 맞지? 그렇게 연습을 해놔야 돼, 평상시에. 됐냐? 그죠?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뭔가 읽기 전략이 달라야 되는데, 알겠나? 그런 게 연습이 안 돼 있단 말이지. 하겠냐? 21번도 한번 보세요. 요 문제가 또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죠. 맞지? 그죠? 하겠나? 지문의 내용도 또 조금은 어려웠고, 알겠나? 하겠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는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야. 뭐 때문에 됐나? 손상을 입히는 영향 때문에. 맞지? 하겠나? 그죠? 됐지? 어떤 거부 반응을 막는, 맞지? 이런 약, 맞지? 약 때문에 초래되어지는, 맞지? 약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지? 알겠나? 그런 이야기가 따라 나와. 맞지?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저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맞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한번 가보니까 지문에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맞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심장 이식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마 처음일걸? 알겠나? 이 부분에 따라 나오는데, 표시는 안 해놨는데, 맞지? 그러고, however 다음에 보니까 눈에 훅 들어오는 게 난 이게 들어오네. 하겠나? 됐지? 그죠? 새로운 지금 보면은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 맞지? 표시 다 해놨지? 하겠나? 새로운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 맞지? 하겠나? 이걸 사용해서. 맞지? 그죠? 하겠죠? 뭘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맞지? 이식된 신체 기관이, 맞지? 받아들여질 가능성. 맞지? 하겠나? 그죠? 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맞지? 이런 약의 역효과로, 맞지? 사람들이 빨리 죽건데, 맞지? 빨리 죽게 되는 10년 정도밖에, 맞지?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됐는데, 맞지? 하겠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개척해 나가는 과정, 맞지? 하겠나? 그래서, 됐지? 뭡니까? 이식되어진 장기가 신체에서 받아들여지도록,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맞지? 새로운 기술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게, however를 축으로 해서 딱 대조적인 짜임새로 따라오고 있네요. 하겠나?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알겠지? 연결사를 축으로, 맞지? 알겠나? 대조되는 내용을 바로 또 딱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는 봐봐봐.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지. 요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나는 머릿속에 이게 남았었다고. being rejected. 하겠나? 그죠? 그러고 보면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맞지? 그죠? 이식된 심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맞지?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쭉 훑어내리니까 요게 보였고, heart transplant가 보였고, 하겠나? 그죠?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이게 보이더란 말이지. 아, 대조구나. 아, however 있네. 맞지? 이러면서 답 찾아간 거죠. 하겠냐?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의 내용 같은 것들이 제시문을 읽어보고도 파악이 안 되더라도, 맞지? 하겠나? 제시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시해야 된다니까. 하겠나? 이런 건 좋은 문제. 22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좀 속도를 냈는지 속도가 더 느려졌는지 이거 한번 보라고. 알겠나? 앞으로 이제 내가 맞죠? 이렇게 이제 수업하면서 이렇게 그려가는 계획은 그렇다. 여기에서 빨리 달리게 할 거다. 알겠지? 뭐 모의고사 칠 때마다 열 문제를 만나게 하고 여덟 문제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줄 거야. 알겠나? 풀세트 칠 때. 알겠나?
됐지? 그랬을 때 여기를 빨리 치고 나가게 해줄 거야. 알겠나?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 연습이 돼야 돼. 연습이. 머릿속에만 그려져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알겠나? 그치? 여기도 안 봐라. 됐지? 요 함 적어놔 봐라. This pattern 이래 놓으면 지시어 지칭. 앞에 뭔 패턴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와야 된다. 맞지? 그죠? 이 패턴은 암시한다. 맞지? 하겠나? 뭐 따라 나오는 게 이게 보니까는 여자애들을 만들어내고 또 보면은 남자애들을 만들어내고 성염색체, 크로모섬이 뭔지는 알지? 염색체. 맞지? 성염색체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남자애가 만들어지고 여자애가 만들어지고. 맞지? 그런 이야기를 해놨네. 하겠나? 그죠? 그래서 쭉, 맞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겠나? 그죠? 따라 나오는 게 됐지? 그런 성염색체에 의한 맞지? 성별의 결정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여기 확 눈에 들어오던데. 나는 어떻게 읽었느냐 한번 봐라. 하겠지? 1번, 맞지? 2번, 3번, 어디만 읽느냐 하면 다 안 읽어. 시작되는 부분 정도만 딱 읽어. 알겠나? 됐지? 그러면서 하겠죠? 앞에 따라 나오는 맞죠? 요 부분 지금 하겠죠? 화살표로 다 표시를 해놨지? 프린트에네 하겠나? 그죠? 이런 어떤 성별의 결정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는 여기 나오죠. 됐나? 그래도 패턴이 뭐죠? 요거죠? 앞에 따라 나오는 거 맞죠? 하겠나? 그죠?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맞죠? 뭡니까? 이 성염색체의 구성 맞죠? 이게 보면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방금 전에 했던 이 디스 패턴에 대한 이야기. 됐나? 이 패턴에 의해서 어떻단 말이야? 맞죠?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하겠나?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맞죠? 성결정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5번 다음에 따라 나오잖아. 됐나? 그죠? 이러면서 이것도 빠르게 찾아갔다. 하겠죠? 이거 소홀히 하지 마라. 하겠나? 그죠? 어느 대학의 문제를 풀든지 간에 글의 논리성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시해야 되는 게 인칭대명사, 지시어, 연결사다. 이거 이제 나중에 글의 논리성하고 관련된 특강을 하면서 또 정리를 해줄 건데, 알겠나? 대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인칭대명사, 지시어, 연결사. 됐지? 지금 몇 문제 안 풀어봤는데 바로 앞 문제에서는 연결사 however가 걸렸지. 됐나? 여기서는 또 뭐가 걸리노? 지시어 this가 걸리는 게 보이지. 하겠나? 이런 것들 주목해서 봐야 된단 말이야. 하겠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맞죠? 23번 문제도 또 조금 편안하게 갔는지 알겠나? 그죠?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것도 보면은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초원하고 숲을 나눠 놓는 게 보니까 높이 솟아 있는 맞지? 어이? 뭐예요? 대체 체인으로 연결된 펜스야. 맞지? 하겠나? 그죠? 이 펜스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죠. 하겠죠? 그죠? 요 문제는 지금 보면은 뭐예요? 그죠? 무슨 유형이 됩니까? 그죠? 문장 삽입이 아니고 단락 재배열이지. 하겠나? 그죠? 그러면은 요 문장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는 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1번, 저 A번, 갑자기 침묵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지? 하겠나? 됐죠? 이 제시된 단락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뭐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건 보기 분석을 하면서 오답 속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하겠나? 됐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죠. 맞지? 24시간 동안 전기가 흐르는 걸로 그 펜스에. 하겠나? 요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됐지? 하지만, 맞죠? 우리는 운이 좋았죠? 됐나? 그죠? 됐지? 운이 좋게도 어떤 거야? 그때는 전기가, 맞지?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밖에 통하지 않는 거야. 하겠나? 그죠? 됐지? 그런 이야기. 하겠나? 그래도 또 위험하니까, 맞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항상, 맞지? 이 펜스를 넘을 때는 어떻단 말이야? 됐나? 잠시, 맞지? 하겠나? 펜스에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전기가 통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맞지? 들어본다고, 맞지? 들어보는 이야기하고 A에 따라 나오는 요 부분, 딱 이어지는 게 맞지? 하겠나? 됐지? 아주 조용했다, 맞지? 그죠? 넘어가도 되겠다, 이래 되는 거지.
됐나? 그죠? 하겠나? 지금 보면은 딱 시작되는 부분만 봐도 요거 작겠나 한번 봐라. 뭐 저 펜스는 놔두고 보르더라도 B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도 C가 이어지는 게 맞지? 하겠나? 그죠? 됐죠? 그죠? 단락의 처음과 끝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장도 그렇다 그랬는데 하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단락 재배열에서는 늘상 그리는 그림이 이 그림이야. 알겠나? 각 단락의 처음과 끝은 서로 맞물려 갑니다. 알겠나?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고 문제 푸는 거라고, 뼈대만 보고, 외형만 보고,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이런 걸 지금 볼 새가 없어요. 알겠나? 아이, 그걸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알겠나? 그죠? 됐죠? 보세요. 첫 번째, 맞죠? 뭡니까? 단락이. 맞죠? B다라는 것만 잡아도 지금 벌써 오답소고가 돼버리잖아. B 다음에 그냥 C가 따라온다라는 것만 봐도 벌써 답은 나와버리잖아. 알겠나? A가 앞에 가야 되는지 뒤에 가야 되는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알겠나? 보기끼리 서로 경합을 시키면서, 맞죠? 아이? 하겠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알겠나? 내용만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알겠나? 됐지? 내용은 너희들 반에 반에 반도 못 따라가, 지금 이 지문들. 알겠나? 난이도 다 높아. 하겠나? 그죠? 이런 지금 서술형 지문, 맞죠? 이런 것들도 지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힘들다고. 내가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 해설지를 오늘 내가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다 뭐 지금 못 나눠주는 이유가 이런 거지. 시간 걸린다고. 됐나? 에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년 내내 너희들이 볼 자료인데. 알겠나? 에이? 다음 주까지 만들어서 줄게. 알겠나? 에이?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은 지문들이란 말이야. 됐지? 근데도 너희는 들어가서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알겠나? 됐나? 24번으로 한번 가보자. 요 지문도 괜찮았다. 어려웠지? 됐나? 쉽게 푸는 법 한번 보여줄까? 하겠나? 그죠? 금붕어가, 맞죠? 뭐예요? 차를 운전하는 걸 좋아해. 요 수거는 나중에 할 거다. 됐지? Take to는 좋아하다도 되고, 좋아하니까 뭐 하죠? 익숙해지기도 하고. 하겠나? 금붕어가 어떻다고? 됐나? 오리가, 맞죠? 물에 대해서 익숙해지듯이, 맞지? 하겠나? 어떻단 말이지? 금붕어도 알겠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 하겠나? 이게 뭔 말이래? 됐지? 하겠나? 그죠? 잠깐 생각했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우리는 여기서는 뭐지? 지금 또 하겠나? 단락 재배열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겠죠? 그래야 되는데. 한번 봐라. 그죠? 그러니까는 요게 딱 뭔가 단정적인 표현인데, 맞지? 하겠나? 밝혀졌듯이 금붕어는, 맞지? 하겠나? 그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다. 맞지? 하겠죠? 이스라엘의 한 팀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맞지? 하겠나? A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맞겠네. 왜? 하겠나? 연구 내용이 따라 나오는데, 이거 봤냐고. 요것도 한번 봐라. 됐죠?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 한번 크게 적어놔라. 글의 논리성을 맞죠?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라고? 인칭대명사, 지시어, 연결사. 열 문제 지금 맞죠? 정리하다 보니까 또 보이잖아 지금. 하겠나? 그죠? 요 부분하고 표시해놨죠? C에 표시해놨죠? 이 연구에 참가한 맞죠? 박사야, 맞죠? 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한 거야. 됐지? 그죠? 그러니까는 C 다음에 뭐가 와야 되노? B가 와야 되지? A의 위치는 제일 앞에 와야 되겠지? 하겠나?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뭔가 연구를 한 것이야. 하겠나? 그 연구에 참여한, 맞죠?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 맞지? 하겠나? 그러고 또 그는 이런 말도 한 거야. 됐나? 나는 이것만 가지고 정리한 거야. 내용 몰라? 하겠나? 내용은 이번 주에 해석 달면서 한번 볼게. 뭔 내용인지. 알겠나? 그죠? 이런 거 지금 쉽게 풀었냐고. 됐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보면은 내용을 가지고 뭔가, 맞죠? 하겠나? 공략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됐자,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풀이법으로 딱딱 제시하는, 맞자? 이런 것들을 또 올려가면서 풀어 들어가면은, 맞자? 하겠나? 문제 푸는 게 한결 수월해지잖아. 하겠자? 그죠? 이걸 작년에도 1년 내내 모의고사 치면서 되풀이 했던 과정들이야, 이런 거 지금. 같은 패턴의 유사 문제들 풀어보고 했다고. 하겠나? 그죠? 그 작업이 올해 너희들한테도 필요한 것이야. 알겠나? 에이? 됐자. 그죠? 문항수는 줄어들어도 분명히, 맞죠? 이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또 따라 나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됐냐? 그죠? 25번 문제로 또 한번 가봅시다. 자, 25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역시 또, 맞죠? 보면은, 그죠? 그렇죠. 단락 재배열인데, 요도 한번 봐라. 요는 뭐가 보이노?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나는 소였고, 모어 오버였다. 연결사. 됐자. 그럼 잡힌다. 됐나? A는 무조건 끝에 가야 된다. 결론부. 하겠나? A가 맨 끝에 있는 보기가 3번하고 5번밖에 없네. 맞지? 됐나? 시작이 B인가 C인가 이거 생각하면 되지. 맞지? 됐나? B냐? 아니지. 됐나? 저거는 앞에 뭐가 하나 나열이 되고 더더군다나 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지. 그것만 봐도 뭐가 되노? 시작은 C가 되네. 됐나? 그죠? 순서 다 잡혔지? 그러면 CBA. 맞지? 잡아놓고 가는 거야. 이것도 보기 딱 보고. 이 연결사만 가지고 한번 봐봐봐. 연결사만 가지고도 잡아갈 수가 있잖아. 지금. 알겠나? 전체 내용은 어려워. 역시나. 알겠나? 모르는 단어도 있고. 알겠나? 에이? 내용도 전문적인 내용들이 또 따라 나오고 해서 말이지. 알겠나? 에이? 됐지? 고려놓고 난 다음에 한 가보니까는 보세요. 됐지? 제시된 단락에 지금 끝머리에 뭐가 나오노? 페이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 얼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자연스럽네. 시로. 맞지? 하겠나? 그죠? 됐지? 고려되고, 맞죠? 얼굴에 대한 설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피아노에 대한 또, 맞지? 아이? 하겠나? 설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나 봐. 그죠? 하겠나? 그죠? 그러면서 결론부가 따라 나오더라고. 그냥 간략하게 내용은 정리를 한 거야. 맞지? 그런데 한번 보란 말이야. 됐지? 여기 안 적어 놨는데, 맞지? 연결사가 또 중요하지? 하겠나? 그죠? 그래되고, 요런 것들을 대체 헷갈리게 꼬아 놓을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내놨다니까 문제를 하겠나? 헷갈리게 꼬아 놓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요런 소가 걸려 있다고 해요. 이게 보면은 지문의 전반부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어. 알겠나? 대부분은 보면 마지막 결론부지만 알겠나? 에이? 대체 그래 되는데 그죠? 그런 문제를 내놓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놨다니까 하겠나? 그죠? 자, 일단은 또 고까지 한번 봤습니다. 뒤에 또 남았지만, 알겠나요? 고까지 한번 보세요. 됐죠? 글의 논리성이 어렵습니까? 내용 일치가 어렵습니까? 그죠? 앞에 나오는 주제 제목 요지 찾는 문제가 어렵습니까? 됐나요?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들이. 알겠나요? 에이? 됐죠? 단조롭게 딱딱딱 해결이 될수 있는 유형들이란 말이야. 알겠나? 그죠? 그래 되니까 풀이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가 지금 놓친 게 뭔지 알겠나? 에이? 됐지? 답은 맞췄는데 맞지? 에이? 속도 면에서 맞지? 에이? 하겠나? 뭔가 효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맞지? 하겠나? 그걸 생각하고 알겠지? 아까도 이야기했다. 바꿔야 된다. 알겠나? 틀을 안 바꾸면 아 이야기했잖아. 서울대도 떨어지는 시험이야. 알겠나? 됐죠? 그죠? 근데 서울대보다 저 밑에 있는 단국대가 붙는다고. 알겠나? 에이? 그런 시험이단 말이야. 됐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따라 나오는 문제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 자, 계속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문제, 그죠? 불필요한 문장 고르기. 맞죠? 이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또 높여놔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타 대학의 편입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불필요한 문장 고르기가. 알겠나? 그죠? 됐지? 이거 어디에 많이 나오니? 탭스에 많이 나오지, 탭스에.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 유형도 한몇년 유행하다가 쓱 사라져버렸어. 알겠나? 에이?
되겠지? 그런데 니네들 시험에는 또 따라 나오지? 알겠나? 그죠? 이유는 그렇다. 또 공무원 시험에 이것도 간간이 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겠죠? 그래서 편입 문제만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단 말이야? 커버가 안 돼버린단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생활 영어도 그렇고 페어링 문제도 그렇고. 알겠나? 그죠? 여기 따라 나오는 이 지금 글의 논리성에서도 불필요한 문장 고르기 이런 것들은 알겠나? 됐죠? 다른 대학의 편입 문제에서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지. 알겠나? 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무원 소스를 다 팔 거라고. 알겠나? 탭스도 지금 자료 다 있어요. 알겠나? 기출이. 알겠죠? 옛날에 탭스 강의도 했거든 내가. 알겠나? 그 자료들까지도 다. 알겠나? 커버를 해서 그죠?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됐죠? 요런 문제에 대한 또 적응력도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정리를 해놨죠? 그죠?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좀 편하지? 근데 왜 너가 혼자서 풀 때는 이런 걸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냐? 하겠나? 혼자 풀 때도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되도록 만들자. 알겠지? 그죠? 알겠지? 제시문에만 집중하세요. 다 읽으려고 덤비지 말고. 여도 지금 뭐, 호모 사피엔스 이야기가 뭐 따라 나온다 또. 알겠나? 이런 이야기로 갈 게 아니고. 됐나? 제시문 언저리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고양이 이야기지, 지금. 알겠나? 여기에만 포커스 맞춰야지. 하겠나? 그죠? 됐지? 제시문에만 집중하고 앞뒤 문장의 흐름 속에서 부적절한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된단 말이야. 이 문제 쉬운 거라고, 이런 거는. 알겠나? 그죠? 됐지? 하겠죠? 생쥐에 대한 고양이의 인지 능력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면은. 맞지? 다른 동물들은, 맞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지? 그 예로 이제 고양이가 나오잖아. 됐나? 고양이는 벗다음이 중요하지. 요 앞에는 또 모르는 단어도 있다, 그지? 놔두고. 고양이는 어떻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맞지? 만나게 될 생쥐의, 맞지? 형태나, 맞죠? 맛에 대해서 입맛을 다시겠지. 맛있겠다, 이러면서. 하겠나? 에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 하지만, 맞죠? 고양이는 상상할 수 있죠. 오직 이런 것만 상상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가 만날 수 있는 놈만. 하겠나? 그죠? 대체 그들은 누구야? 고양이야. 맞지? 고양이는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지? 됐나? 그런데 뜬금없이 뭐가 나왔다고? 4번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됐나? 마이스하고 렛하고 이게 구분이 되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겠나? 그죠? 봐. 편안하게 지금 보면은, 됐죠? 그죠? 따라 나오는 문장에서 반복되는 거, 겹쳐지는 거. 그죠? 아까 단락도 그랬지만 저번 주가 이제 이번 주지. 이번 주 월요일 날 수업하면서 문장도 어떻다고 아우디라 그랬잖아. 아우디. 맞지? 알겠나?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들이 접점들이 생긴단 말이야. 알겠나? 이 접점에서 벗어난 문장 하나만 잡아내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심플하지? 알겠나?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알겠나? 에이? 편안하게 이런 게 안 돼가 사피엔스가 어떻고 하면서 또 다 읽고 있단 말이야. 알겠나? 27번 가볼까? 같은 짜임새잖아. 알겠나? 그죠? 됐지? 따라 나와 있는 게 보면은, 그죠?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죠? 요도 보면은 그냥 한번 가볼게요. 바로 한번 가보면은. 첫 번째 시도되어진 인터넷 메시지는 헬로였는데 이게 잘못 부적절하게 전송이 되어져서 로가 되어버렸네. 알겠나? 어쨌든 뭔가 전송되는 이야기. 됐나? 그죠? 알겠지? 컴퓨터 기술의, 맞죠? 뿌리는 되겠나? 그죠? 따라 나와 있는 게 또한, 맞죠? 이렇게 뭡니까? 됐죠? 펼쳐져 있죠? 요거에, 맞죠? 뭐로? 의사소통에 대한 욕망으로. 됐나? 됐죠? 그죠? 뭔가 소통하는 거, 전달되는 거, 소통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 됐죠? 또 지시어 지칭, 이런 거 보고. 됐죠? 디스가 받는 건 앞에 나오는 소통되어지는 욕망. 맞죠? 그죠? 요거 딱 받으면서 이어지는 거. 3번의. 하겠나? 그죠? 됐죠? 그래 되고, 4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보이죠? 하겠죠? 따라 나오는 게 그냥 요것만 가지고 한가 봐봐. 대체 다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해석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또 시간 걸리고. 맞지? 그렇잖아. 하겠나? 방금 전에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처럼 여기도 뭐가 나오노? 인간과의 소통.
맞지?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5번 다음에 따라 나오는 문장도 상호작용, 맞지? 이게 보면 앞에 나오는 커뮤니케이터하고 매치가 되는 거지? 알겠나? 대체 기계끼리의 상호작용이나 기계하고 인간하고의 상호작용, 맞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됐나? 뜬금없이 5번에는 뭐고, 최근에 나사가, 맞지? 알겠나? 오래된 컴퓨터를 다 폐기해버렸다. 디스포즈 오브이가 알아놔야지. 없애다, 처리하다, 폐기하다, 여기서는. 됐나? 그런 의미로 쓰이는 수거죠. 됐죠? 뜬금없이 나사의 낡은 컴퓨터 폐기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나? 그죠?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나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1차원적인 문제. 됐죠? 그죠?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 뭡니까? 그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카페 같은 데 올라온 글을 보니까는 영어 점수 내가 본 거로는 최고 점수가 지 말로 그래 놨으니까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95점은 있긴 있더라. 그게 최고 점수다. 만점은 없더라. 근데 내가 봤을 때 만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지금. 사실은. 요 정도면. 알겠나? 그러고 많은 점수를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하다. 알겠나? 면접하고 체력이 쉬울 것 같지? 아니다. 어렵다. 알겠나? 그죠? 나는 이제 경찰 공채를 이렇게 또 맞죠? 17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안다. 면접에서 4번, 5번 떨어지는 친구들도 봤다. 준비 안 해가지고.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알겠나? 대체 자기 주관적인 생각 이런 거 좀 삭혀야 돼. 모범 답안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지. 알겠나? 그런 거 이야기 못 하다가 또 열받다가 지 이야기 하다가. 알겠나?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알겠지? 그냥 쉬운 것만 물어보지 않는다. 알겠나? 경찰 업무, 실무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알겠나? 윤리적인 딜레마 이런 거. 알겠나? 직업하고 관련해서. 자기 자신은 경찰관인데. 맞지? 그런 것들에서 또 오게 되는 윤리적인 딜레마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됐나? 모범 답안들이 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법하고 관련된. 알겠나? 쉬운 거 아이데. 알겠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점수 깎일 거 생각한다면 필기에서 올려놔야 돼, 지금. 전략적으로. 알겠나? 뭔 이야기 하다가. 자, 가보자. 28번부터 따라 나오는 문제는, 28번도 역시 또 그렇죠. 불필요한 문장 고르기제. 그죠? 이것도 한번 가보자. 어떻게 갔는지. 됐나? 요거는 조금 더 쉬웠는데, 키에르 케고르 이야기인데, 맞지? 이것들 읽지는 못했었겠지? 됐지? 그죠? 키에르 케고르 이야기인데, 알겠나? 됐지? 하겠죠? 그의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거 그냥 1번 눈으로 읽고 가보니까 성서 이야기야. 됐지? 제네시스가 뭔지 알지? 차 이름 아니다. 창세기란 뜻이지? 알겠나? 됐지? 그죠?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맞지? 됐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지? 알겠나?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뭔가 흐름상 이어지는 거 맞군. 됐지? 알겠나? 내가 푼 게 그렇다고 이거 다 꼼꼼하게 해석한 거 아니다, 문장. 알겠나? 해석할 시간도 없고. 알겠나? 해석하려고 그래도 좀 난해한 내용들이 또 따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살 다 붙이면 시간 걸리거든. 알겠나? 에이? 지나간다. 됐지? 그죠? 그래 돼 있고, 3번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도 히브루 바이블이 나오는데 이게 구약이란 뜻이야.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뉘잖아. 알겠나? 성서가. 그죠? 구약에서 나온 이 이야기. 앞에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잖아. 됐나? 알겠지? 지시어 지칭하고도 딱 매치가 되고. 맞지? 계속 성서 이야기. 됐지? 그죠? 그래 돼 있고, 5번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맞지? 그죠? 그래 돼 있는데, 4번은 뜬금없죠? 됐나? 키에르 케고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됐나? 덴마크의 소크라테스라고. 맞지? 됐나? 그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따라 나오고. 뜬금없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하겠나? 됐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요 말, 제시문에만 집중하고. 맞지? 앞에 다 성서 이야기로 계속 따라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나? 됐지? 그죠? 키에르 케고르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드는 거 이거 안 맞잖아. 됐나? 이런 것만 지금 걸러내면 되는 거잖아. 알겠나? 글 전체의 주제가 뭔지, 맞지?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 지금.
알겠나? 그러니까 문제의 포커스를 잘 맞추라고. 알겠나? 에이? 됐지? 문제마다 읽기 전략이 달라야 돼. 알겠나? 됐지? 그래야 되고, 글의 논리성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빠르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나? 문항수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알겠나? 아까도 이야기했지. 여섯 문제 내지 여덟 문제는 따라 나올 거야. 알겠나? 에이? 여기에서 시간이 뺏기면 안 돼. 알겠나? 에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29번부터 해서 따라 나오는 논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희 논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자료들을 이제 접해보게 될 것이야. 알겠나? 저희 내가 이제 해커스에서는 논리는 내가 또 맞죠? 수업을 계속해서 해왔고, 알겠나? 됐죠? 저희 25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나? 됐죠? 바로바로 또 이렇게 풍부한 자료들을 제시해 줄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됐죠? 방금 전에도 쉬는 시간에 질문하러 온 친구가 맞죠? 가지고 온게 성대 자료였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자료가 두껍더라고. 뭐 이리 두꺼워? 내가 만든 자료인데. 됐죠? 그죠? 10년치 자료가 쌓여 있단 말이야. 그걸 지금 풀고 있거든,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하면서.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요 동일한 유형의 맞죠? 문제들을 다또 알겠죠?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저희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한번 보세요. 문제를 다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까지 딱 펼쳐놓고 한번 봐봐봐. 됐죠? 그저희 논리 문제가 지금 보면은 일곱 문제가 따라 나와 있나? 맞죠? 그저희 일곱 문제가 따라 나와 있는데, 보기를 한번 봐라. 여섯 문제가, 아, 다섯 문제구나. 다섯 문제가 지금 보면 김보기 문제다.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김보기의 패턴은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죠? 요새. 알겠나? 그래야 되고, 됐죠? 편입에서는 요새 주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알겠나? 아주 난해하게 던져 놓을 수도 있는데, 역시나 그렇다. 편안하게 풀린다, 지금 이거. 알겠나? 그죠? 풀이 방법들은 나중에 또, 맞죠?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씩 또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따라 나오는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알겠나? 그죠? 보기가 짧은 한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 맞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논리도 나중에 또뭐 특강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알겠나? 그죠? 연결사하고, 요런 시간 부사 단위들 제대로 좀 보면서 가라. 알겠나?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따라 적어놔봐. 적혀 있나?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럴 거다. 됐나? 하겠지? However를 축으로 해서 시기상대조입니다. 됐지? 요거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자꾸 1차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차원으로 한번 바꿔볼까? 예, 지웁니다. However. 그래도 대조인 거볼줄 알아야 돼요. 알겠나? 뭐로 딱 대조가 되는 지금까지 됐나? 요는 다음 몇 년에 걸쳐서 맞지? 미래 이거는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맞지? 시기상 딱 대조가 되는 거지. 알겠나? 내가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냈을 거단 말이야. However 지우고 하겠냐? 그렇죠? 요런 차이라고. 되겠죠? 그럼 대조적인 걸 생각하면서 가보면 되겠죠? 그죠? 따라 나오는 것도 한번 볼래? 이런 것도 한번 봐라. 넷째,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조사가 이렇고, 맞지? 여기도 보면은 외계인의 삶에 대한 조사가 이렇다. 이래놨으니까. 맞지? 됐나? 단서 잡히죠? 그죠? 어디가 단서가 되는 거야? 여기가 단서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딱 대조가 되는 거지. 술부 동사끼리. 야, 우리 저번에 월요일 날 했지? 논리 문제 풀때 세부 의미 단위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맞지? 어이? 하겠나? 그죠? 저 전후 두 문장만 가지고 지금 답을 내야 된단 말이야.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저 램프업이라는 저 수거의 의미를 알아놔야 된다. 그죠? 하겠나? 그죠? 됐지? 그죠? 따라 나오는 게 그렇다고. 알겠나? 그죠? 되겠죠? 나와 있는 게 다가올 몇 년간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급증할 거라고. 맞지?
하겠나? 지금은 그냥 짐작 정도죠. 맞지? shadow 하는 단어가 그늘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복수명사로 쓰이면 저게 전조, 조짐. 알겠나? 그러니까는 외계 생명체가 있겠다라고 단순히 추정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맞지? 하지만 앞으로는, 맞지? 하겠나?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됐나? 그죠? 하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보기를 본다면 나머지 보기는 될 게 없다. 하겠나? 피네클 저런 단어도 알아놔야 돼. 이것도 지금 보면은 편입 기출의 필수 어휘들인데 이런 단어들 알고 있는지 알겠나? 제니스하고 같은 뜻이지? 알겠나? 정점, 맞지? 꼭대기, 그죠? 그런 의미. 됐나? 나머지 보기들이 전혀 지금 보면은 됐죠? 단서하고는 무관한 단어들이라서. 알겠지? 경합되는 보기도 없어. 됐지? 그래서 편해, 이것도 지금. 알겠지? 논리 완성은 말 그대로 논리 관계에 따라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나? 모든 문제들을. 알겠지? 됐지? 철저하게 공식화 시켜놓은 것들이 있다. 알겠나? 거기에 따라서 풀 거다. 30번도 한번 가보죠. 30번에 따라 나오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유형상으로 보면은 세부 맥락형이 됩니다. 원 패러그래프에서 지문의 가운데에 빈칸이 던져지는 걸 세부 맥락형이라 그런다. 됐지? 그러니까 유형에 대한 이름이 아직 낯설지?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조만간에 다 만나게 해줄 거야. 알겠지? 체계적으로. 이런 세부 맥락형이 나오면은 알겠죠? 그 한 문장이나 아니면 맞죠? 뒤에 이어지는 문장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봐봐봐. 지금 보면 논리 문제가 원 패러그래프의 형태로 지금 보면 일곱 문제가 따라 나왔는데 한 지문도 다 읽는 지문이 없습니다. 알겠나? 니네들 시험뿐만 아니라 중앙대 시험을 쳐도 한양대 시험을 쳐도 마찬가지야. 알겠나? 풀이 전략이 뭐라고? 빈칸 주변의 논리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알겠나? 방금 전에 글의 논리성 문제 풀어봤잖아. 그것도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알겠나?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문장, 빈칸이 던져진 문장 전후에 논리적인 짜임새만 생각하는 거단 말이야. 알겠나? 지문을 다 읽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알겠나? 됐지? 이거는 지금 보면은 한 문장 안에서의 논리 관계로 끝나게 되는데, 뭐 가지고? 역시 이런 연결사가 중요하죠. 하겠나? 그죠? 앞에 따라 나오는, 맞죠? liberationist는 이래, 맞죠? 반면에 뒤에 나오는 건 echo philosopher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됐나? 그죠? 그러니까는 두 집단의 주장이 서로 다른 거지, 맞죠? 하겠나?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단서로 잡아야죠. 됐나? 어떤 경우에, 맞죠? 뭡니까? 이렇게, 그죠? 대체 특정 종의 개체의 폭발, 폭발하는 개체수, 맞지? 이것들은 어떻다고? 조절이 되어져야 된다고. 컬하는 단어 알지? 알겠나? 그죠? 대체 다듬어져야 된다고. 맞지? 하겠나? 조절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겠나? 대체 그래야 되고, 그죠? 그걸 가지고 한번 본다면은, 그죠? 답이 될 수 있는 게, 그죠? 보세요. 됐나? 저희 개체수를 조정하는 거하고 관련되는 거는 지금 보면 사냥밖에 없죠. 하겠나? 그죠? 됐죠? 보기에서 다른 거 있나? 경합되는 보기가 1도 없어.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또 1차원적이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게. 알겠나? 심심해. 이런 문제 풀면은. 알겠나? 보기가 길기는 길지만, 맞지? 경합되는 보기가 없기 때문에. 하겠냐? 그죠? 됐지? 그죠? 그래야 되니까는 빈칸에 들어갈 게 헌팅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확인하는 작업은 잠깐 했다. 앞에 사냥 이야기가 나오지? 앞부분에. 알겠나? 됐지? 따라 나오죠? 알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끝내버린단 말이지. 알겠나? 그죠? 됐지? 한 문장 안에서의 논리 관계로. 하겠나? 개체수가 늘어나고 뒤에도 나오잖아. 지역 환경에 위협이 된다면 조정이 돼야지. 알겠지? 멧돼지 같은 거 사냥해야지. 맞지? 근데
리버레이셔니스트들은 어떻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사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돼야 되겠죠. 웨어레이저를 축으로 대조가 되니까 그러겠나? 그죠? 이런 거 제대로 가졌는지 됐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심플하게 풀었냐고. 됐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알겠나? 1년 내내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것들이 수월해질 수 있게. 알겠나? 31번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31번도 마찬가지죠. 역시 또 유형이 세부 맥락형인데 요거는 지금 한 문장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죠? 그 다음 문장까지 내려간 거다. 알겠나? 그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야. 나중에 정리를 해주겠지만. 알겠나? 됐죠? 다음 문장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 보육원 아이들, 홈키즈라는 게 요새는 집, 뭐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보육원 아이들이다. 그 다음 문장 따라 나오는 걸 봐도 그렇지? 알겠나? 그죠? 됐지? 부모의 이런 어떤 케어를 받지 못하는, 맞지?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고 요 문장을 보더라도 그렇죠? 알겠나? 그죠? 알려지게 되었더라면, 맞지? 뭐가? 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를 케어하지 못한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었더라면, 됐나? 그죠? 관할 지역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우리를 엄마로부터 떼놓아서 어디로 데려갔겠노? 보육원으로 데려갔겠지. 됐지? 그죠? 그래야 되고, 하겠나? 그죠? 됐죠? 그죠? 뒤에 따라 나오는 게 그렇게 되죠? 나는 자라면서 봤죠? 이 아이들을. 맞지? 학교에서 봤다고. 하겠나? 보육원 애들은 이랬단 말이야. 됐죠? 꾸질꾸질하지. 알겠나? 됐죠? 불행해 보이는 모습이지. 맞지? 또 경합되는 보기가 없습니다. 됐냐? 그죠? 뒤에 따라 나오는 홈키즈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도. 맞지? 충분히 갈 수가 있죠. 홈에 관련된 이야기로 4번하고는 안 헷갈리겠죠? 알겠나? 편안한 집이 아니지? 알겠나? 엄마로부터 떼놓아서 다른 데로 데려가는데. 맞나? 알겠지? 그죠? 지역의 보육시설이 되겠죠. 커뮤니티 홈이. 알겠나?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32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죠? 32번에 따라 나오는 것도 보면은 요거는 한번 봐봐. 이름 같은 거 좀 따라다녀봐.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알겠나? 요거는 지문의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던져진 겁니다. 주제 추론형입니다. 됐나? 주제 추론형은 주제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재진술 문장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단서가 잡힙니다. 하겠나? 그죠? 그런데 여기도 한번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겠죠? 따라 나와 있는 게, 그죠? 식물을 뭔가 만드네요. 맞죠? 그 식물은, 맞죠? 뼈를 뭔가 강화시키는 화학 물질이 있어. 맞죠? 하겠나?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장기간 동안 우주에 머무는 동안에 뼈 손실을 bone depleting, deplete 알지? 고갈시키다. 맞죠? 뼈 손실 효과에, 맞죠? 뭡니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카운터가 나오잖아. 맞죠? 뼈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물, 맞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나? 그죠? 조금만 가지고 가보면 역시나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뼈 손실에 대한 이야기 없고, 맞죠? 뼈 골수 이야기 정도는 있는데 전혀 안 맞고, 맞죠? 됐나? 뼈 손실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는 요밖에 없잖아. 하겠나?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뭐가 답이 되는 거야? 1번이 답이 된다. 하겠나? 그죠? 됐죠? 이게 서성한 수준이 아니다 말이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수준이 아니라고. 알겠나? 저번 주에 한양대 문제 풀었거든. 김보기 문제, 내 문제 갖다 다 보기 길이 경합이 돼. 됐나? 이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저것도 답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조밀하게 읽어야 답이 나오는 형태들이라고. 하겠나? 그죠? 됐죠? 역시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1차원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됐나? 수능에 오히려 가까워. 알겠나? 지문만 어렵다 뿐이지. 알겠나? 문제 내는 패턴은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수준이다. 알겠나?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출제자가 지금 편입은 초짜란 말이야. 알겠나? 나는 짬밥이 25년인데. 알겠나?
됐죠. 그러니까는 편입에 맞춰 어렸던 이 논리 완성 문제의 메커니즘 같은 거잘 모르는 거야, 이 친구는. 알겠나?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거 한단 말이야. 알겠나? 공무원 시험의 패턴이나, 맞지? 알겠나? 경찰대 입시 문제 수준, 수능 수준의 문제, 알겠나? 에이? 그 정도에서 내고 있는 것이. 됐지? 그거보다 이제 레벨을 올리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 지문을 어려운 걸 찾아온 거야. 이 소스 다 찾아볼게. 얼마나 어려운 자료에서 찾아왔는지 다 찾을 수 있다, 내가. 알겠나? 찾아갖고 한번 보여줄게. 알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지문의 난이도를 따라갈 이유가 1도 없는 거지. 알겠나? 그죠? 대체 풀이 전략을 가지고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타 대학의 기출 문제들을 무한정 제공해 줄게. 알겠나? 대체 너희들 유형에 딱 맞는 것만 해가지고. 알겠나? 그 문제들 풀어보면서 적응력 높여놔버리면 이런 게 이제 수월해진단 말이지. 알겠냐? 33번에 한번 보자, 또. 그죠? 요건 지금 짧게 나왔는데 제대로 갔는지. 알겠나? 오히려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알겠나? 됐자. 그죠?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죠? 따라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네요. 마블의, 맞죠? 됐나?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됐죠? 보면은, 무한히 확장할 것을, 맞죠? 약속하고 있어요. 맞죠? 알겠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까지. 알겠나? 이야기를 무한히 확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됐죠? 마블의 어벤져스 이런 거 말이야. 알겠나? 그죠? 됐죠? 그래야 되는데. 됐죠? 요거는 지금 내가 앞에 걸 읽어버렸네. 맞죠? 왜? 전후 문장이 필요한 거야. 맞죠? 요 문장 가지고 돼. 사실은 한 문장 안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알겠나? 그런데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알겠지? 그죠? 조금 더 읽어준 거야.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난이도 좀 있다고. 알겠나? 그죠? 한번 가볼까? 됐죠? 하지만 그러한, 맞죠? 확장된 서로 연관된 스토리라인들, 맞죠? 이런 것들은, 맞죠? 뭐를 제시해? 맞죠? 누구한테? 그 뭐야? 창작업자들, 크리에이터들한테, 맞죠? 알겠나? 마블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는, 맞죠? 작가들한테, 맞죠? 뭐를 제시를 해? 됐나? 그죠? 작가들한테 여기저 요구하잖아, 지금. 맞나? requiring이야. 요 분사구문이 단서가 되는 거야. 하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요래버리자. non-traditional. 맞지? 이전에 없었던 내러티브 포맷을 개발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걸 개발해야 돼. 됐지? 그죠?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뭐를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한히 스토리라인을 팽창을 시켜가겠다, 넓혀가겠다, 이랬는데, 맞지? 알겠나? 그죠? 이런 게 어떻단 말이야? 이전에 일어났던, 없었던 non-traditional, 맞지? 새로운 내러티브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는 작가들한테 하나의 뭐가 되는 거고? 일거리지, 과제지. 됐나? 힘겨운 과제지. 알겠나? 특별한 과제지. 됐지? 챌린지가 도전 이런 뜻도 있지만, 요 단어 잘 알아놔야 돼. 알겠나? 됐지? 해낼 수는 있는데, 해내기 힘든 일, 어려운 일, 난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나? 많이 나옵니다. 알겠나? 편입 시험에서는. 됐지? 알겠나? 그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도 끝나는데, 알겠나? 그죠? 됐지? 정확하게 본다면은 앞에 맥락이 조금 필요하지요? 알겠나? 요것 때문에 필요했던 거다. 어디 있노? 요것도 요것 때문에 가는 거다. 얘들아, 서치도 지시어란다. 그러한 이래놨으니까 앞에 본 거란 말이야. 디스처럼 아까. 알겠나? 됐지? 뜬금없이 이렇게 틱 따라 나오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 거좀본 거라고. 알겠나? 그죠? 요런 거 제대로 됐는지. 34번에 따라 나오는 거는 역시 또다시 세부 맥락형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지문의 가운데에 빈칸이 던져져 있었는데, 요것도 또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어요. 맞죠? 난이도가 있었는데, 됐나? 답을 못 찾지는 못했을 것이야. 알겠나? 답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맞지? 됐나? 대략 스키밍을 해도 역시나 또 보기가 1차원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알겠죠? 그죠? 하겠나? 그죠? 쉽게 답을 찾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알겠나? 그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이야기든어, 맞지? 데카르트의 도그마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맞나? 하겠지? 그죠? 교리, 신조, 뭐 이래 되는데. 맞지? 그죠? 하겠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간다면 충분히 답이 나오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맞죠? 어떻습니까? 설명하려고 했죠. 됐나? 천체의 heavenly bodies나 알죠? 천체끼리 서로 attraction, 끌어당기는 힘, 맞죠? 이걸 뭘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 맞나? 그의 물리학의 중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됐나? 그죠? 그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문제 제기가 되죠. What keeps the moon in its orbit around the earth? 이래놨어. 무엇이 됐나? 지구 주위의 궤도에, 맞죠? 하겠나? 궤도의 달이 계속해서, 맞죠?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는가? 맞죠? 하겠나? 그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겠노? 그의 중심 물리학의 교리를 가져온 거지. 됐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됐나? 그죠? 다른 것들하고 지금 봐봐봐. 도그막 하는 단어가 저기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알겠나? 그러고 옆에 내가 또 해석을 다 달아놔봤지? 하겠나? 온전히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지금 봐봐봐. 1, 3, 4, 5번에 대한 설명이 1도 없잖아, 지금. 알겠나? 에이? 됐지? 쉽게 가져가야지, 이런 것들. 됐나? 35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지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논리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아. 알겠나?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타 대학에 비해서는 알겠죠? 높은 수준 아니다. 알겠나? 경찰대라면 제일 수준이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실망스럽다. 알겠나? 됐죠? 그죠? 하겠나? 좀 어려운 문제 그래도 좀 고민을 좀 맞지?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알겠나? 그렇지가 않았다. 알겠죠? 그죠? 너가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제 올라갈 거니까 난이도가 됐나? 요 문제 한번 봐라. 이런 거 보는 거 이제 앞으로 연습 많이 할 거야. 이거 한번 봐봐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 맞지? 내 입장은 이래. 요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내용상 대조가 됩니다. 됐나? 다수의 견해와 나의 견해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거 지금 잡아내는 힘. 됐나? 벗이 있어야 무조건 대조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논리 수업하면서. 알겠나? 그죠? 명확하게 요런 틀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나? 됐죠? 결론 추론형인데 결론 추론형은 항상 앞문장하고의 논리 관계를 보는데 앞문장하고 어떻게 돼 있다고 시작되는 부분만 딱 보고 내용상 대조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겠나? 그죠? 앞문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리를 해놨죠? 하겠나? 고통과 쾌락은 서로 상반된 관계예요. 나오는 게 이래 돼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고통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맞지? 뭐로부터? 됐나? 그죠? 어떤 즐거움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맞지? 하겠나? 발생하게 된다고. 뭐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다즈나 앞에 나오는 arises, 맞지? 즐거움이 발생해요. 뭐로부터 됐나? 어떤 고통을 축소시키거나 막음으로써 됐나? 그러니까는 고통을 줄여야 쾌락이 생기고 쾌락이 줄어들면 고통이 생기고 맞지? 서로 비대칭, 반비례 관계다, 그죠? 상반된 관계다, 그죠? 하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정리를 해놨잖아, 됐나? 각자가 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고통은 고통대로, 맞지? 쾌락은 쾌락대로, 맞지? 하겠나? 그래 되고, 됐지? 그죠?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서로 의존적이지가 않다고. 요거 찾아냈나? 요거 한 단어 정도는 정리가 되지? By no means는 알죠? 이거 뭐하고 같노? never하고 같은 의미지, never하고. 맞지? 하겠나? 그죠? 됐죠? 결코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지. 고통하고 쾌락이. 맞죠? 상반된 관계긴 하지만. 알겠나? 됐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각자가 서로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알겠나? 그죠? And 그리고 결코, 맞죠? 필연적으로 됐나? 의존하지 않는다고.
대체 서로서로에게 맞나요?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대체 고통이 되려면은 쾌락이 없어져야 되고, 맞지? 쾌락이 되려면은 맞지? 또 고통이 없어져야 되고, 맞지? 하겠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고통이나 쾌락의 어떤 존재, 스스로의 존재를 위해서 상대방이 사라져야 되는, 맞지? 그런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됐나? 앞에 나오는 부정어구까지 딱 챙기면서. 됐죠? 그죠? 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 앞에 두 문제보다도 더. 알겠나? 그죠? 요런 거, 제대로 공략이 됐는지. 됐죠? 그죠? 그런데 요런 문제들을 어떻다고? 됐지? 다른 편입 영어 시험에서는, 맞지? 자주 본다. 알겠지? 그죠? 아주 많이 본다는 아닌데, 알겠나? 됐지? 변별력을 갖춘 시험 문제에서는 한두 문제 흔히 만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알겠나? 요런데 지금 확실하게 적응력을 높여놔야 돼. 됐지? 역시나 논리가 또 낯설지? 알겠나? 그죠? 됐죠. 제대로 요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논리에서도 또 한 일곱 문제에서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날라갔을 거야. 알겠나? 그죠? 그 다음에 멀티플 퀘스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죠? 36번부터 해서 따라 나오는 맞죠? 멀티플 퀘스천의 문제도 딱 예상했던 게 요 수준이었어요. 두 지문에 한 네 문제 정도. 알겠나? 그죠? 그런데 요선 지금 보면은 두 지문에 다섯 문제 정도가 따라 나왔죠. 알겠나? 그래도 지문이 그렇게 크게 길지도 않고. 알겠나? 그죠? 됐죠? 그죠? 조만간에 모의고사 문제집이 또 새로 나올 건데. 알겠나? 작년 문제집도 지금 위에 있지 싶다. 5층에. 알겠나? 그죠? 근데 작년 문제집을 보면은 바로 알 거야. 똑같아. 지금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출 문제하고. 알겠나? 패턴이. 알겠지? 이것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풀었어. 알겠나? 그죠? 따라 나오는 게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보세요. 푸는 거 안 봐라. 알겠나? 그죠? 멀티플 퀘스천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알겠나?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하고, 알겠죠? 문제끼리의 연관성이 또 중요합니다. 알겠나? 그죠? 뭔 이야기냐 하면은 36번하고 37번 문제가 보이지? 뭐부터 푼다? 37번부터 푸는 거야.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 알겠나? 그죠? 세부 맥락을 먼저 살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공략을 합니다. 알겠죠? 그죠? 보면은 독해 문제도 문제 유형이 아주 아주 다양하지. 알겠나? 그 다양한 문제들이 뭔가 이렇게 뒤섞여 들어가잖아. 지금 멀티플 퀘스천에서는. 맞지? 그래야 되는데. 블랭크 문제하고 제목 찾는 문제가 따라 나왔잖아. 두 문제가. 맞지? 그러면 뭐부터 푼다고? 됐나? 블랭크부터 먼저 푼다고. 됐지? 독해 첫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 맥락을 따라가야 되는 맞죠? 문제 유형하고 세부 맥락을 쫓아가야 되는 문제 유형을 내가 구분을 해놨어. 알겠나? 세부 맥락을 따라가는 문제부터 먼저 풀으라고. 알겠나? 그러면은 36번의 답은 거저 나와버립니다. 알겠나? 본래? 바바바이. 지금 블랭크에 들어가는 게 또 연결사야. 알겠나? 그래서 읽다 보니까, 알겠나? 지문의 거의 대부분을 다 읽어. 하겠나? 스키밍 하면서. 맞지? 하겠나? 그러면은 굳이 제목 찾는다고 따로 읽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없잖아. 하겠나? 그러니까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게 뭐야? 37번부터 먼저 푸는 게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좀 생각을 하면서 가자. 알겠나? 이게 특별하고 대단한 생각이 아니지? 알겠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란 말이야. 알겠나? 그죠? 연결사 넣기 문제는 당연히 전후 문장의 논리 관계를 봐야 되지. 됐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알겠나? 앞쪽에 따라 나오는 거 첫 번째 빈칸에서 사실상 끝냈어야 돼요. 알겠나? 두 번째 빈칸은 보는 영역이 다 넓어져서. 알겠나? 힘들어지니까. 한번 보세요.
됐나이? 첫 번째 빈칸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 첫 번째 빈칸이 지금 A 여기 걸쳐져 있잖아. 그죠? 그래 돼 있는데. 됐나이? 앞부분에 따라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가사가 보면은 맞죠? 쉽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 맞죠? 뭐로? 반전 운동 노래로 이래 놨어요. 맞죠? 하겠나이? 그죠? 그래 놨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보면은 똑같이 B 코드가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 맞나? 그죠? 그 노래가 중요하다 이래 놨는데 왜 중요한지 요 나오지? 하겠나? 나와 있는 게 한번 보면은 됐나? 존재론적인 질문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articulate 저 단어 정도는 알아놔야지. 명시하다. 맞지? 명확하게 말하다. 맞지? 하겠나? 그러니까는 앞에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됐나? 그죠? 가사가 맞지? 반전 운동이나 인권 운동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라고 맞지? 나와 있는데 알겠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맞지? 뭐가 들어가야 되노? 앞문장하게 나오는 거하고 대조가 된단 말이야. 됐지? 알겠나? 뭐가 들어갑니까? 요거 말고는 들어갈 게 없는 거야. 알겠나? 됐지? 그래 돼 있고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Likewise가 들어가야 되는 게 프리 재즈는 맞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가 자꾸 쓰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 맞죠? 이것 때문에 내용은 나 모르겠어 이거 해석을 안 했으니까 알겠나? 아이 됐지? 그래서 맞죠? 중요하고 됐나? 요 단어는 뭔 뜻인지 모른다. Serialism 맞죠? 이 단어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중요하대 맞죠? 역시 또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 때문이 아니라 대체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뼈대만 봤지? 알겠나? 살은 하나도 안 붙이지? 됐지? 그죠? 그러니까 앞에 따라 나오는 뭡니까? 프리 재즈가 중요한 이유. 맞지? 뒤에 따라 나오는 거, 시리얼리즘이 이게 12형 기법이란 뜻이네. 맞지? 이게 중요한 이유. 맞지? 이런 게 지금 쭉 열거가 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네. 알겠나? Likewise 알지? 이와 마찬가지로. 됐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란 말이야. 블랭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다고? 그죠? 하겠나? 그죠? 됐죠? 첫 번째 빈칸에서 끝내버려야지. 됐죠? 효율적인 풀이 방법. 됐나? 그러고 그게 끝났다면은 맞죠? 36번은 다른 맞죠? 뭡니까? 더 추가적으로 지문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없지? 하겠나? 역시 또 경합되는 보기가 있다면 또 스키밍을 다시 해보든지 맞죠? 단락 구성을 생각해보든지 알겠나?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거 없지? 알겠나? 아이? 바로 답 나와버리잖아. 하겠나? 그죠? 지금 요 지문 정도라면은 됐지? 우리가 학원에서 치는 MT 수준이다. Monthly test 매달 치는 알겠나? 실전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문제 수준이. 알겠나? 타 대학의 편입 문제에 비해서. 알겠나?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잖아. 알겠나? 마지막 지문 한번 보죠. 마지막 지문도 순서 한번 잡아 봅시다. 이런 거 잘 잡아 보란 말이야.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는 뭘까요? 39번. 알겠나? 대체 제일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는 38번 됐나? 왜? 요거 지금 단락 재배열이제 문제끼리의 연관성을 생각하라고 요거 보다 보면은 내용일치 40번에 따라 나오는 내용일치에 따라 나오는 보기에 따라 나오는 요 세부적인 것들이 긴 지문 속에 어디에 펼쳐져 있는지가 짐작이 돼버리잖아. 하겠나? 혹시 이 유사한 패턴의 문제를 풀어본 것 같은데 최근에도 타대학 문제 풀면서도 이런 식으로 보기 문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따라 나온 게 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단락 재배열부터 먼저 풀었어. 알겠나?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너 40번에 맞죠? 하겠죠? 답이 금방 쉽게 찾아가죠? 맞죠? 40번 문제 풀다 보니까 그냥 39번에 답은 나와. 이래 돼버린다고. 됐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나? 문제 푸는 순서하고. 맞죠? 하겠나? 그죠? 됐지? 문제끼리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거. 알겠나? 에이?
됐자 유기적으로 문제를 내놓은 거란 말이야. 한 지문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세 문제를 낸다라는 것은 알겠나? 됐자 문제끼리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알겠자? 뭉크의 절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자. 뭐부터? 38번 문제부터 푸는데 이거 단락 재배열인데 맞지? 하겠나? 그죠? 주어진 걸 다음에 이어질 순서 이래놨는데 첫 번째 지금 보면은 됐나? A 앞에까지의 이야기가 보면은 그냥 뭐죠? 뭉크의 절규에 따라 나오는 그림에 대한 그림의 속에 드러나는 인물들이나 뭔 달이나 이래가지고 그림에 대한 묘사제 하겠나? 요게 이어지기에는 맞죠? 하겠나? 그죠? 뭐가 적절합니까? 됐나? 요거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됐나? 그죠? 됐죠? 여기 따라 나오는 거 그림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 맞죠? C가 이어지는 게 맞지? 하겠나? 그죠? 그래서 나는 C부터 먼저 잡았다. 4번, 5번.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고, 됐죠? 지금 보면 A하고 B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읽어봤는데, A는 따지고 보면은 이 뭉크가, 됐죠? 이 절규라는 작품을, 맞죠? 그리게 된, 맞죠? 뭡니까? 보면 영감, 맞죠? 영감을 받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 맞죠? 하겠나? 친구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일기를 써놨던 부분들 맞지? 어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이? 됐나? 그죠? B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맞지? 하겠나? 그죠? 이런 어떤 영감이 this sensation 이래 나오면 this가 지칭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 this가 지칭하는 게 뭐고 이제 맞지? 일기에서 보여줬던 그가 받았던 영감 이걸 받는 거단 말이야. 어이? 맞지? 이것이 어떻게 시각적인 도구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을까? 맞지? 됐나? 그래가지고, 대체 끝머리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뭉크의 절규가, 맞지? 하겠나? 미술 사상, 맞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정리가 되고 있어. 요런 내용은 또 어디가 좋노? 맨 마지막 결론부가 좋지? 하겠나? 그죠? 대략적으로 읽었는데, 스키밍을 하면서 읽었다, 이거는. 알겠나? 그죠? 그래 됐는데 어렵지는 않았어. 알겠나? 그죠? 됐죠? 그러니까는 제시된 단락 다음에는 회화적인 설명이 같이 이어져야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맞죠? 보면은 뭉크의 의도가 어땠는지, 이 그림을 그린 의도가 어땠는지가 보면은 일기장에 써놓은 영감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됐죠? 그죠? 하겠나? 그래서 A가 이어지는 게 맞고. 맞죠? 맨 마지막 결론부에는 이런 게 좋죠? 절규가. 맞죠? 상징주의, 표현주의 운동하고 매치가 된다라는 이야기. 맞지? 하겠나? 그죠? 되겠죠? 그래서 C, A, B가 답이 됩니다. 혹여 이걸 못 찾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겠나? 그 부분을 되풀이해서 또 보게 되지? 뭐 때문에? 40번 문제 때문에. 하겠나? 찾아 올라가서 보다 보면은, 맞지? 역시 또 스토리라인이 정확하게 잡힐 수가 있을 것이야. 알겠나? 어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단락 재배열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거야. 뭐 때문에? 아, 이야기하잖아. 문제끼리의 연관성이 있어서. 알겠나? 됐죠? 가볼까? 따라 나와 있는 게 이거는 뭐 전혀 건드릴 게 없더라. 알겠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 됐죠? 1, 2, 4, 5번 다 찾아놨다. 이거 그냥 확인해봐라. 알겠나? 그죠? 됐죠? 그래야 되고 일치하는 거 요거죠? 절규는 상징주의 운동을 맞지? 됐나? 상징주의 운동의 예라고 맞지? 하겠지? 방금 전에 어디 읽었노 이거? 됐지? 어디에서 읽었던 거고 요 부분이지 지금 맞지? 그죠? 하겠나? 그죠? 스크림은 나타낸다 주요 작품이 되네 상징주의자들의 운동에 있어서 맞지? 요 부분만 딱 봐도 됐나? 그죠? 3번이 적절한 답이 되는 거죠? 하겠나? 그죠? 고려되고 나머지는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좀 시간은 걸려 알겠나? 근데 한번 봐봐봐 마음 문제 푸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는 내용일치 문제 지금 두 문제밖에 없잖아 하겠나? 이게 늘어날 거라니까 이제 타 대학의 기출 문제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알겠나? 에이? 됐지? 그죠? 편입 이렇게 좀 흉내를 조금이라도 낸다면 알겠나? 내용일치 문제 좀 늘어날 것이야 됐지? 네 문제, 다섯 문제 이 정도까지 자 정리하자 그죠 39번의 답도 쉽게 나와버리지 그러면은 알겠나 그러니까는 멀티플 퀘스천에 따라 나오는 제목 주제 요지 문제는 맞죠 됐나 내가 지난달까지 16개 대학의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 그랬잖아 알겠나
대체 근데 멀티플 퀘스천에 따라 나오는 제목 주제 요지 찾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인가 스키밍을 한 번 더 해준 게 있고 나머지는 어떻죠? 손도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거야. 다른 문제 풀면서 답이 나와버려. 타 대학도 이런 식이야. 알겠나? 그죠? 요걸 잘 살리면 된단 말이야. 하겠죠? 답은 쉽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꼼꼼하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요렇게 한번 듣고 이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겠니? 안 되지? 알겠나? 또 보고 되풀이해서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맞지? 알겠나? 보다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파고들어야 되겠지? 알겠나? 그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시킨단 말이야, 이제. 알겠나? 됐죠. 이제 이번 주가 첫 주인데, 맞지? 그죠? 하겠나?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되풀이해서, 알겠죠? 기출문제들을 3번, 4번 살피면서, 여러분들도 살피지만, 난 또 그렇지. 요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지.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라먹는 거 아니다? 알겠나? 새로운 자료 또 만들어 올 거다? 알겠나? 됐죠? 컨텐츠 가공 능력이라 그러는데, 알겠나? 그죠? 됐죠? 이거 가지고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컨텐츠는. 너희들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거를. 알겠나? 새로 만들어 올 거다. 알겠나? 에이? 출제 경향이 확 드러나는 또, 알겠나? 그죠? 패턴들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출에 따라 나온 내용들이, 맞지? 정확하게 그냥 쉽다, 어렵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알겠나? 문제가 쉬웠다, 문제가 어려웠다.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죠? 됐지? 정확하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려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알겠나? 어이? 이걸 지금 이번 달 안에 우리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갖춰놔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어이? 그 작업을 또 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업에서 진행해 나갈 테니까. 어이? 됐지? 체크 다 했지? 아까 이야기했지? 지하고 지금 보면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풀이법이 있었던 문제들은 체크해. 됐나? 그 수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들으면서 깨부셔야 돼, 지금. 알겠나? 지가 가지고 있는, 맞지? 그 문제에 대한 편견을,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정리 잘 해놓고. 대체 집에 가서 딱 붙여놓고 째려봐, 계속해서. 알겠나?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맞죠? 숙지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주는 조금 편안하게, 알겠죠? 갔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료도 또 빡시게 나가고 할 겁니다. 알겠죠? 부지런히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따라오도록. 자, 우리는 다음 주 또 수업할 때 뵙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